안녕하세요. 편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책방에서 조금은 특별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책의 제목은 호스피스 병동 이야기. 호스피스 병동에서 간호를 한 저자가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들의 생활과 그들에게서 느끼고 배운 것을 들려준다 라고 책의 표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정혜님이 지으셨고요. 출판사는 한비 출판사입니다. 먼저 이 책의 낭독을 수락해 주신 문정혜 작가님과 한비 출판사 측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칫 무거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누구나 한 번은 궁금해했던 호스피스 병동 이야기. 네,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 문정혜님의 서문 먼저 읽어드리고요.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사람들은 누구나 이 땅에서의 육신 쓰고 살아가는 삶이 그리 길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어찌 보면 참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어영부영 허덕이다가 갑자기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요즘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면서 절실히 느낀다. 오늘날까지 인간은 눈부신 과학의 발전을 이뤄놓음으로써 창조적 생활면에서는 신을 닮았다고 할 수 있으나 사랑의 생활면에서는 아직 신을 닮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슬픔과 고통과 불행이 계속되고 있고 인간은 그에 대한 해답은 찾지 못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세계 모든 사람은 서로 앞다투어가며 오로지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부국으로 가는 외적인 길만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내적인 참된 사랑의 행복을 꿈꿀 수 있는 미래의 이상세계는 눈앞에 물질 문명에 가려 많은 것을 놓치고 가는 것을 보게 된다. 그것은 또 하나의 흥망성쇠의 길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현 실정이 아닌가 싶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메마른 사회와 도덕이 부재중이 된 사회에서는 희망도 또한 묘연할 뿐이다. 오늘의 인류가 가야 할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는 전쟁과 질병, 기아,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해 무고한 인명이 매년 수천만 명씩 희생되어 가고 있고 종교, 정치, 교육, 사상 등 어느 분야를 둘러보아도 개인은 물론 집단으로까지 극도의 이기주의적 아집의 늪에 빠져 철저하게 문을 닫아 걸고 있고 소통이 없는 불통의 세계로 전락해버린 이 현실에 모두가 숨막히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으리라. 사랑은 조화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곳에 조화가 있을 수 없으며 조화가 없는 곳에 평화나 행복이 또한 있을 수도 없는 것이다. 인간이 살아 숨쉬고 있을 때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착각에 한껏 여유를 부리고 살다가 갑자기 쓰고 있던 몸이 생명을 다하여 영계로 떠나게 될 때가 되면 자연을 빌려 의지하고 생활했던 빚도 갚지 못한 채 서둘러 떠나가게 되는 것이 인생길이다. 한없는 후회와 보잘것없는 육신이었던 것을 망자가 되고서 그때서야 알게 될 것이다. 신과 인간이 바라는 이상적인 세계는 환경을 잘 개선하는 창조적 활동이 계속되어야 하고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사이에 사랑이 차고 넘치는 조화와 화합의 세계이기를 신과 인간은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이다. 새로운 화합과 통일의 세계에서 서로 위하고 생활하게 된다면 오랫동안 인간을 괴롭혀오던 모든 슬픔, 고통, 싸움, 이것들은 비로소 영원히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인데 이 시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을 중심 삼고 세계를 수습하느냐 하는 것을 숙고하는 사람들이 몹시도 그리운 실정이다. 오늘날 여기에 대해 역사가들도 말하고 있고 현재 지성인들도 말하지만 우선은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지도할 것이냐? 경제력을 중심 삼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고 정치적인 입장을 중심 삼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지만 왜 안 되고 못하는 것일까?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 체제가 없어서 안 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신과 인간의 이상에 통할 수 있는 사랑의 질서가 없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오늘날의 현실은 가장 중요한 청소년들을 잃어가고 있다. 가치관의 혼란으로 방황하게 하는 책임은 기성세대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가정 붕괴에서 사랑의 질서가 무너지고 심각한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성이 바로 서기도 전에 아름다워야 할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흉내에 급성장한 모습으로 익숙해져 가고 있다. 한창 학구열에 불타야 할 어린 소년 소녀가 담배 연기를 내뿜고 부끄러움 하나 없이 대낮 거리에서 서로 입맞춤을 예사롭게 하는 일부 청소년들을 볼 때 그들을 간섭하고 올바르게 교육해야 할 지도자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가장 존귀한 가치관으로 사춘기 시절을 잘 준비하고 성장해 가야 할 내일의 일꾼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참된 삶을 가꾸어 가고 있는지 오늘날의 이 기막힌 현실을 누가 책임져야 할까? 일부 기성세대는 편리한 마음으로 책임감을 놓치고 시대의 탓으로 청소년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은 참으로 많은 슬픔을 자아내게 한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기성세대가 살아 숨쉬고 있을 때 바르게 자라날 후손들을 위하여 이 땅에서 천륜 도덕으로 거듭나서 어른들의 참된 모양과 형태라도 갖추어 놓고서 죽어도 죽어주어야 할 때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동방예의지국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정치 세계도 이제는 싸움으로 투쟁하는 모습이라도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교육자들이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경찰들도 범죄하는 세상은 아름답게 자라나야 할 청소년들에게 독이 되어가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청소년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자각하며 오늘날의 기성세대들이 서로가 청소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차고 넘쳤으면 좋겠다. 인륜 도덕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부는 유별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삼강오륜의 초속으로 지금까지 내려왔으나 이건 역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기존의 관습이나 규범 등이 자연적으로 바뀌는 기세가 사회 환경과 생활 환경에 침투해 들어오는 날이 끝날이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누가 말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사회는 본연의 사랑의 질서가 세계적 기반 위에서 성장할 수 있는 진리를 모색할 수 있다면 거기서 비로소 평화의 기원이 인간 본심에 안식할 수 있는 출발이 벌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에게도 다짐하면서 외람되이 옮겼습니다. 문정애 1부.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7,80년을 살다가 갈 것으로 생각한다. 그 전에 죽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인간은 모두가 욕심쟁이라서 내가 80에 죽거나 100세에 죽을 거라고 믿는다. 그래도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것이다. 밥 먹다가 죽을지 오늘 저녁에 신발 벗고 들어와서
잠자다가 죽을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아들만을 애타게 찾으시던 어르신, 만물이 소생하고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아름다운 계절이다. 왠지 모를 희망이 용솟음칠 것 같은 싱싱한 풀냄새, 그윽한 그 향기가 평화로움을 불러다 준다. 그러나 이곳은 스산한 소독 냄새만이 물씬 풍기는 호스피스 완화 병동이다. 오늘도 몇 개의 링거병을 달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들어오시는 환자 한 분이 계신다. 이곳에 들어오시는 환자분은 대개 생명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한부 생명이다.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죽음을 앞둔 시한부의 길을 가고 있지만 아직은 이 참담한 현실에서는 낙관하고 싶은 여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아픈 환자들도 모두가 지난날에 화려했던 시간 속에 아름다운 시절도 있었으련만 흘러간 세월과 병마가 핥히고 간 모습은 참으로 야속할 뿐이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저마다 공포감이 밀려오는 죽음의 시간이 임박해옴을 알고는 한마디씩 뒤늦은 후회의 말씀들을 남긴다. 나는 왜 이렇게 잘못 살았을까이다. 인간이 어리석음을 깨닫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야 그들은 절실히 느끼고 있다. 나 또한 매일 환자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그들의 애달픈 후회의 목소리를 듣고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도 나도 아직 삶의 방향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이다. 아무리 잘났고 똑똑했던 사람들도 마지막 길에서는 한없는 고통과 두려움과 외로움에 몸부림친다. 그러나 멀쩡한 나로서는 어찌 그들의 절망의 벼랑 끝에서 떨고 있는 그 깊은 심정 속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만은 불현듯 생각나는 유관순 열사와 안중근 의사, 그리고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인 예수님이 생각난다. 그들은 어떤 인격의 소유자이기에 그 아름다운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하고 인류를 위하여 그렇게 당당하게 피 흘리고 목숨을 초계같이 버릴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이다. 아마도 그런 성자 같은 분들은 하늘이 거두어 주셨으리라. 또한 오랜 역사가 기리며 기억할 것이라 생각한다. 어제는 76세 되신 어르신이 췌장암으로 한 달 동안 계시다가 임종하셨다. 밤이면 자식들을 애타게 부르시고 찾으시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셨다. 인문학적인 직업정신으로 보호사의 사명을 다하려 애써보지만 어르신은 오로지 자식들만 찾으신다. 마지막 가시는 길에 평생 함께했던 가족들의 얼굴을 가슴에 새기시려는 것인가 하는 마음이다. 그러나 각자 생활이 있으니 잠깐만 얼굴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에야 달려와서 어머니 이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다라며 모두 소리내어 우신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라고 때늦은 후에 통곡을 하지만 어머니는 가셨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젯밤 그렇게 아들을 보고 싶어 하셨던가. 통곡하는 자식들은 돌아가신 뒤에야 효자 같은 행동을 하고 눈물을 보이지만 어찌 보면 불효가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잠시나마 평생 길러주신 부모님을 위해 조금만 더 시간을 쓰시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다. 어머니는 자식을 키울 때 자기 몸을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자기 피와 살을 나눠주면서 기억하는 어머니는 없는 것이다.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서 오늘은 몇 그램을 아기에게 공급했구나 라고 수첩에 기록해 두지도 않고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다. 밤낮으로 희생하면서 또다시 위하고 사랑하려는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어떤 자리에 가서도 더해주려고만 하는 것이다. 24시간 거리를 초월하여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본질적인 부모의 사랑이건만 자식들은 부모에 대해 자기들의 계산이 있는 것이다. 내일 하루 일하지 않으면 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것을 자식은 계산한다. 부모는 자식이 죽을 곳에 가 있으면 그 자식을 구하기 위해 자기 집에 있는 보물과 자식의 생명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이런 것을 볼 때 보물보다 귀한 것이 사랑이고 생명이다. 부모의 사랑은 그냥 그대로 생활적인 인연만을 통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뼛골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다.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고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부모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의 여력이 있는 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히 우러나오는 것이다. 저 애는 내 아들이니까 사랑하겠다는 의식적인 마음이 앞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보다도 그 인연보다도 앞선 자기의 생명력이 자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려야 안을 수 없다는 것을 그 자식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나 또한 부모님께 많은 불효를 했다. 내 어머니도 12년 전에 위암으로 고생하시다가 내 곁을 떠나셨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어머니의 고마움과 사랑을 깨닫고 그리워하고 애달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 인간은 얼마나 더 어리석어야 철이 들 것인가. 지난 생활에 무지했던 나도 이제는 감히 내 자식에게는 효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싶다. 남은 생애만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선을 지향하며 내 삶의 플러스가 되도록 좀 더 참되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관, 가치관을 찾기 위해 오늘도 내 마음속 양심과 슬기롭게 타협하며 양심 앞에 절대 복종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나의 힘과 능력을 다하여 내 마음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파이팅 하면서 한쪽 다리를 잃어버린 환자. 구름이 잔뜩 하늘을 뒤덮고 있는 어느 날 오후 환자 한 분이 침대에 누워서 들어오시는데 아주 젊고 건강하게 잘생긴 미남이신 분이 오셨다. 대개 암 환자는 삶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진단자만 오시는데 너무나 건강하게 보여서 순간 왜일까 싶었다. 그런데 잠시 후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가 차트와 링거병을 들고 와서 가족에게 환자분에 관해 설명하시며 치료하시려고 이불을 걷는 순간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러나 표현은 하지 못하고 등에 땀이 흥건했다. 절단된 한쪽 다리는 엉덩이 가까이까지 잘려나간 상태였다. 그 때문에 식사와 약을 먹는 것도 모두 엎드려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환자는 치료하는 시간도 복잡하게 한참이나 오래 걸리고 상처에는 화농된 피고름이 자꾸만 계속 흘러내린다. 무엇보다 대소변에 기저귀 채우는 것도 여간 문제가 아니었다. 환자의 진단명은 골수암 4기였다. 가족의 말로는 처음에 다리가 조금씩 아파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 통증이 갈수록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그렇게 청천벽력의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아직 젊어서인지 암세포가 빠르게 진행되어 통증도 견딜 수 없는 상태여서 의사의 진단이 호스피스 병동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특별히 이 환자에게만은 모르핀을 한 번에 대여섯 대분의 주사를 투여해도 된다는 진단이었다. 한번 통증이 시작되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한다.
소리도 지르고 온몸으로 몸부림을 친다. 그러다가 통증이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식사도 잘하시고 인사도 다정하게 하시며 정말 친절한 분이시다. 5시간 정도는 편하게 이야기도 하시고 딸들과도 웃고 하시다가 또다시 진통이 올 때는 의사도 간호사도 당황하게 할 때가 많다. 정말 골수암의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죽을 만큼인 것은 확실한 것 같다. 딸만 둘이지만 모두가 공부를 뛰어나게 잘해서 사법고시도 합격했고 앞으로 행복한 웃음만 기다리고 살 만한 가정이건만 무슨 운명이 고약하게 찾아온 것인가 싶다. 일요일 오후가 되면 반드시 교회에서 봉사단이 찾아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고 하면서 환자에게는 어울리지도 않는 작은 건빵 봉지와 프린트한 성경의 말씀이 적혀있는 인쇄물을 들고 와서는 기어코 잠자고 있는 환자를 깨운다. 겨우 통증이 멈추고 자는 환자에게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딸로서 화평과 사랑의 말씀을 전하러 왔어요. 하며 친절한 미소로 다가가는 순간 환자가 눈을 부릅뜨고 화를 내신다. 뭐요? 병하고 나발이고 봉사하려면 환자들의 아픈 팔다리나 주물러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봉사지. 환자의 심정은 전혀 헤아리지도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에잇! 하시며 짜증을 내신다. 시한부 환자들에게 찾아와서 무조건 예수님만 믿으시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말은 좀 무리인 것 같다. 환자는 요즘 약기운과 주사도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지 점점 통증을 느끼는 횟수가 잦아진다. 언제부터인가 식사도 잘 못하시고 밝았던 표정도 어두워지고 말씀도 없으시다. 오늘은 아침 일찍 환자의 친한 친구분이 찾아오셨다. 반갑게 서로 인사를 하고는 갑자기 그 큰 체구의 환자분이 어린아이같이 소리내어 우신다. 저 마음을 감히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친구도 아무 말 없이 함께 눈망울을 붉히시더니 두 손을 꼭 잡고는 서로 하염없이 흐느끼며 우시는 것이다. 사나이들의 우정이 넘치는 뜨거운 눈물이다. 순간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두 딸과 부인을 두고 생을 마감해야 한다는 저 심정은 얼마나 기막히고 서러우실까. 그 누구라 그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인가. 사람에게는 누구나 탄생의 한때가 있음과 동시에 기필코 최후의 운명의 시간이 있어 그때가 점점 다가온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호흡과 맥박이 시작되어 이 땅에서 고고지성을 울리는 그날부터 슬프고 한맺힌 곡절의 역사를 더듬어 가야 할 인생 항로에서 인생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러저러한 사연들로 허둥대며 살다 보니 덧없이 모든 시간을 다 흘려보내고 탄식만이 남아 이렇게 괴로운 눈물만이 비오듯 하는지 알 수 없는 시간이 속절없이 다가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다. 이 땅에서 해야 할 많은 일과 아쉬움만을 남겨둔 채 환자에게도 마지막 시간이 찾아왔다. 피부색도 하직하는 시간을 알리는 듯 검푸르죽죽하게 변해가고 숨쉬기조차 힘들어하듯 식은땀만 자꾸 흘리고 있다. 그렇게 식사를 잘하시던 환자는 며칠간을 식사를 잘 못하시더니 결국 병원실로 옮기게 되고 이제 멀리멀리 떠나실 채비를 하신다. 얼마나 많은 미련이 있는지 좀처럼 눈을 감지 못하고 병원실로 오신 지 48시간 이상 숨을 거두지 못하고 눈동자만 이리저리 굴리고 있다.
가족도 지쳐있고 환자도 너무 괴로워 보일 때 부인은 남편을 향해 마지막 인사라도 하는 듯 여보, 우리 모두 열심히 용기 잃지 않고 꿋꿋하게 잘 살아갈게. 당신은 이제 그만 이 땅에서의 모든 미련 다 내려놓고 편안히 가세요. 그리고 우리 이 다음 꼭 다시 만나자고 하며 손으로 눈을 감기는 순간 조용히 작별 인사라도 하듯 그는 52세의 일기로 그렇게 먼 나라로 가셨다. 두 딸은 크게 소리내어 울면서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 라고 하면서 한없이 울고 또 울어도 아버지는 이 지상에서의 고통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는 영원한 세계로 가신 것이다. 저 어린 딸들은 이제부터 생각이 많을 것이다. 왜 우리 앞에 이런 엄청난 불행과 고통이 온 것일까? 이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찾아온 것일까? 하면서 얼마 동안이나 고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씨름해야 할지를. 그러면서 차원 높은 인생 공부를 하며 보다 나은 삶을 성찰해 갈 것인지. 인간은 오랜 역사의 기간을 두고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해왔다. 그러나 아직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하여 석연한 대답을 한 사람이 없었으니 그것은 인간과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구국의 원리를 우리 인간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보다 근본된 선결 문제는 그것을 창조해 주신 조물주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성경 로마서 1장 20절에는 피조 세계의 삼라만상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의 보이지 않는 신성을 그의 실체 대상으로 전개해 놓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작품을 보아 작자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 같이 이 피조 만물을 보아서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 그들은 고통을 이기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이런저런 답을 찾고자 노력하겠지. 이런 문제들의 직면에서 고민하고 성찰하다 보면 한 단계 더 성숙한 모습으로 영계로 가신 아버지와 새롭게 마음의 문을 열고 교류하면서 많은 마음의 이야기들도 주고받을 수 있으리라. 아버지와 살아서 못다한 말들, 글로써 아름답게 써보기도 하고 그렇게 그리워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시인이 되고 작가가 되어 있을지 그 누가 알리오.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런 위로의 말 한마디 해줄 수 없는 안타까움만이 눈시울을 적실 뿐이다. 아무쪼록 큰 슬픔일랑 하루속히 망각의 장으로 날려보내버리길 바랄 뿐이다. 폐암 환자임을 부정한 옹고집 환자. 아침 일찍 교대 근무를 위해 인수인계하는 시간이었다. 갑자기 엘리베이터 앞에서 소란스럽게 큰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왜 폐암이야? 아니야, 이런 엉터리들. 니들이 그러고도 의사냐? 하면서 소란 피운 사람은 바로 폐암 말기 환자다. 60대 초반인 남자 한 분이 아무 가족도 없이 혼자서 비틀거리며 자기 발로 걸어오면서 큰 소리로 언성을 높인다. 얼마나 기절초풍할 것 같은 말로 들렸으면 저렇게 무조건 완강하게 부정하려고만 억지를 부리실까. 그러다가 대부분 환자는 결국은 스스로 그런 사실을 수용하긴 하지만 환자는 인정하고 싶지 않기에 괴로운 것이다. 처음엔 직원들도 환자인가 보호자인가 하면서 어리둥절했다. 잠시 후 곧바로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와 함께 오셔서 우선 환자를 침대에 눕히고 안정을 취하게 하려고
설명을 하려는데 환자는 계속 어린아이처럼 반항 아닌 반항을 한다. 의료 커뮤니케이션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어떤 말이든 믿지 않으려는 환자에게 모두가 당황스러워했다.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는 시간을 아끼려고 어쩔 수 없이 진정제를 한 대 놓고 나서야 조용히 잠이 드셨다.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에 부인과 가족이 왔다. 그때서야 가족에게 환자의 이런저런 사정을 들을 수 있었다. 환자의 고집은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한다고 한다. 폐암 말기라는 진단은 세 군데서 받았지만 믿으려 하지 않고 본인만 완강하게 부정하며 입원도 하지 않으려 해서 가족들이 강제 입원시켰다고 한다. 돈 많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세상에 당신이 하고 싶은 것 원 없이 했기 때문에 지금 죽는다고 해도 별로 아까울 것이 없을 것이다 하는 부인의 태연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애타게 입원시킨 이유는 혹시 거리에서 죽을까 봐라고 했다. 많은 여자와 화려한 생활로 가정을 뒤로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나게 살았다고 말하는 그 부인의 속은 얼마나 까맣게 탔을까. 심각한 상태에 있는 마지막 기로에 선 환자에게 애처롭다는 마음도 없어 보인다. 참으로 불쌍하고 몹쓸 삶을 사신 아저씨구만 싶었다. 그래도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아침 저녁으로 환자에게 자축과 전복죽은 끓여오시고 과일즙도 갈아오시곤 하셨다. 자식들도 아들 딸을 미국 유학을 7년 동안 보내 공부시켜 대학까지 졸업시켰다고 자랑을 하시던 아버지의 마음과는 달리 자식들도 아버지의 심각한 상태를 별로 슬프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가족들의 태도를 보고 환자의 삶을 그릴 수 있었다. 깊은 밤이 되면 환자는 갑자기 숨을 몰아쉬고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싸운다. 하루하루 상태가 나빠지고 산소와 진통주사, 모르핀 주사도 놓지만 힘들어하신다. 정말 폐암 말기 환자는 무서울 정도로 진행 속도가 빠르다. 그러다가 통증이 좀 진정되면 운동하러 가야 한다고 신발을 찾고 일어나려고 애를 쓰시곤 한다. 저 무지몽매하고 막무가내인 고집을 정말 어찌하오리까 할 뿐이다. 아직은 삶의 욕망이 저토록 강한데 어쩌나 싶어 안타깝기도 하다. 때로는 몸부림을 치고 괴성을 지르고 크게 소리내어 울기도 한다. 진정 잘못 살았다는 회개의 눈물로서 후회하는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환자는 서서히 무너져가듯 입원하신 지 12일 만에 그렇게 갑자기 허무하게 저 나라로 가셨다. 새벽 2시경이라 가족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가신 것이다. 가족 아무도 임종을 보지 못하고 너무 어이없이 그렇게 생을 마쳤다. 돈이 아무리 많이 있고 좋다고 해도 죽고 나면 없어지고 권력이 아무리 좋아도 쓰면 닳아지는 것이다. 지식도 한계선이 있다. 하지만 사랑은 주면 줄수록 무한정이다. 인간은 사랑에서 태어나 사랑의 실체가 되고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을 맺어야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사랑하는 아들, 딸을 낳고 잘 살다가 가야 하는 세상을 그는 엉뚱하게 다른 세상에서 헛된 삶을 살다가 부인에게는 미안하다는 용서 한마디 구하지 못하고 그렇게 갔다. 남편과 아내는 자기 반쪽 세계라고 한다. 인류가 아무리 많더라도 분모를 따져보면 남자, 여자이다. 물론
나쁜 여자도 있고 나쁜 남자도 있고 오세까지가 있겠지만 남편과 아내를 둘로 나눌 수 있는 모체는 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다. 오로지 사랑이다. 남녀간의 진짜 사랑을 맛보게 되면 그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는 것이라 알고 있다. 어떠한 고난도 그 사랑을 점령하지 못하고 어떠한 슬픔도 그들을 점령하지 못할진데 어쩌자고 그런 사랑의 생식기간을 자기만의 것인 양 여기고 요사스럽게 바람을 많이 피워서 그렇게 아내에게도 큰 한을 남기는 배신감을 주고 갔는지 모를 일이다. 그 부인도 살면서 받은 상처의 한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 그를 위해 한 방울의 눈물도 아까운지 아무런 감정도 없이 장례 절차 수습하기에 바쁜 것이다. 아들도 그저 덤덤하고 별다른 감정이 없어 보인다. 그저 딸만 잠깐 우는 시늉을 하고 말았다. 돈에 여유가 있어 미국 유학까지 공부하고 왔지만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을 잘 모르는 것인가. 아버지에 대한 슬픔과 눈물에 인색하다. 사람이 공부도 중요하지만 효의 중심인 인성교육도 더 필요한 것 같다. 아버지 부디 좋은 곳으로 가서 편히 쉬세요 하고 마음속으로는 기도하시겠지. 단테의 신곡을 보면 사람이 지상에서 살다가 가는 저 영계의 자리에는 지옥과 연옥, 천국이라는 것을 방문한 것이 설명되어 있다. 천태만상 인간들의 죄와 벌을 다스리는 장면에는 두려움이 너무나 많다. 영계에 가면 자기가 살아온 기록이 자신의 양심 상자인 컴퓨터에 100% 기록되어 정확하게 전부 나타난다는 것이다. 영혼의 세계에 저장장치 같은 것이라서 조작단추 하나만 누르면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젖을 먹을 때부터 일생 살았던 내용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세계가 사람들의 완전한 감정을 위해서 날마다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양심 상자에 차곡차곡 기록된 것을 전부 마음의 영상에 담겨 있다가 저 나라에 갈 때는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날이 언제 오느냐 하면 죽을 때라는 것이다. 만능이 된 감정 컴퓨터 앞에 서면 누구도 거짓말을 할 수 없단다. 그때서야 양심이 통곡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죽기가 두려워 몸부림치다가 돌아가신 저 망자도 지상의 부인을 향해 잘못을 회개하실 것이리라 믿는다. 여보, 정말 잘못 살아온 나를 용서해 주구려. 미안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죽음을 앞둔 노신사의 서러운 푸념. 82세 되신 어르신은 전립선 암으로 입원하신 지 일주일이 되었다. 너무 말씀이 없으시고 점잖으신 어르신이라 더 친절하게 모시고 잘해드리고 싶은 어른이지만 환자분은 억지로 애써 통증을 참으면서도 남에게 조금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신다. 나는 팔과 다리를 주물러드리고 불편한 곳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내 얼굴을 돌아보시며 아주머니는 여기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오? 하시기에 네, 저희는 어르신을 잘 모셔야 할 보호사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던 어르신은 그럼 아주머니 내 이야기 좀 들어주시구려 하시면서 말씀을 하신다. 나는 내 나이 77세 되던 해까지 내 손으로 운전을 하며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입히고 공부시키는 데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소.
법원에서도 일했고 국회 사무실에서도 일했고 또한 미용협회 소장으로서도 나름대로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야 겨우 마음 편히 좀 살만하니까 나에게 너무 당황스럽게 찾아온 전립선암이라는 병으로 나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진 듯한 지옥을 느끼며 공포와 두려운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있어. 하루하루 죽어가는 내 시한부의 생명을 위로해주고 다독여주는 가족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한없이 서럽고 슬프네요. 따뜻하게 지켜줘야 할 가족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나의 이 두려운 심정을 헤아릴 자가 없다는 것이 서러워서 한없는 배신감들을 감출 수가 없네요. 나는 가족이 필요할 때 가족을 지켰지만 가족은 정작 내가 필요할 때 아무도 내 곁에 없으니 자꾸만 괘씸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차라리 거리에 버려버리지 이렇게 관심 없이 내팽겨쳐 놓을 바엔 병원에 왜 데려왔나 하신다. 그래도 요즘 100세 시대라 하는데 조금은 억울함도 있다고 하시며 슬피 우신다. 죽음이라는 공포를 안고 방황하시는 어르신을 보고 나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다. 어르신, 사실은 가족이 아침 저녁으로 오시지만 그때마다 항상 어르신이 주무시고 계셔서 못 보셨으나 언제나 오셔서 어르신을 살피시고 가십니다. 라고 했더니 그것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지. 우리는 옛날 어른이 몸조 자리에 눕게 되면 그날부터 자리를 비우지 않고 돌아가실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돌아가시면 3년상을 치르고 아침 저녁으로 제상을 올렸지. 그렇게는 못할 망정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을 맞이한 아버지를 이렇게 매정하게 버려두어도 된단 말인가 하시는데 순간 가슴이 울컥하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요즘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생활이 너무 바쁘다. 거기다가 그놈의 괴물 같은 휴대폰도 한몫을 한다. 잠시도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문자를 주고받고 하다 보면 아픈 환자는 뒷전이다. 아픈 환자는 병원에다 맡겼으니까 하고 환자의 깊은 내면의 두려움, 공포심, 괴로운 심정들을 헤아리지 못하는 가족들도 없지는 않다. 환자는 주무시다가도 눈을 뜨면 우선 눈앞에 가족이 보이면 안도의 숨을 쉬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예 정신이 없을 때는 몰라도 정신이 있을 때는 주위에 그 누구보다 가족이 있어야 한다. 병원에서 간호사와 보호사가 아무리 잘해준다 해도 그것은 의무적이지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아니다. 어르신의 큰 아드님은 서울에서 목사님이시니까 목요일에 오셔서 토요일 밤에 또 서울로 가신다. 그리고 환자 부인 되시는 할머니도 오셔서는 허리가 아파서 오래 계시지 못하시고 가신다. 딸들도 각자의 시집살이에 모두가 생활에 쫓기고 있다. 이러저러한 변명은 모두가 합당해 보이지만 그래도 일생을 가족을 위해 투입하고 살아오던 할아버지의 삶은 길어봐야 두 달이다. 그것마저도 모두가 자기들의 생활만을 지키려는 이기심을 내세우는 것이라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지나치게 이기적인 것도 있다. 그 후 어르신은 나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셔서 고맙다고 하시며 또다시 투입된 진정제 약 기운으로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주무시고만 계신다. 나는 가족들에게 어르신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주었다. 그때부터 자식들 다섯 명이 교대로 자리를 비우지 말자고 하며 지켰지만 그 후 어르신은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잠을 주무시듯이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신 채 3일 후에 저 세상으로 돌아가셨다. 가족과의 진정한 심정적 커뮤니케이션은 공유하지 못하고 그렇게 가셨다. 우리 인간은 100년을 살아도 인간 본성의 길을 깨우치지 못하고 가는 무지몽매한 인생길이다. 내가 왜 왔으며 왜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느냐. 태어난 것도 나 스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나기는 났는데 나를 낳게 한 동기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우리이다. 나기는 났지만 내가 나고자 해서 난 것도 아니오. 살기는 살지만 내가 살고자 해서 사는 것이 아니오. 죽기는 죽지만 내가 죽고자 해서 죽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자기를 들어 무엇을 자랑할 것이냐. 자기 자신이 나고 싶어 나지도 못하고 그 무엇을 갖고 살지도 못하고 죽음의 길도 피할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자랑해 보았자 처량할 뿐이다. 낳으니 살아야 할 운명이요. 또 그렇게 살다가 가야 할 운명이다. 세상에서 인생이 무엇이냐고 하는데 인생관 참으로 어려운 난 문제다. 이렇듯 심각한 인생 문제를 사람들은 언제 깨우치고 알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도 인간은 교만과 자만심이 고개를 쳐들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다. 큰 소리 치면서 잘난 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고질적인 인간성을 교육해줄 인간에게는 반드시 신이 아니라면 조물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간들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느끼게 되었으면 좋겠다. 목사님이신 아드님은 가족들과 진정한 사랑의 교류도 못하시고 그렇게 외롭게 떠나버리신 아버지를 위해 어떤 기도와 사랑을 전하실까? 아버지, 무조건 예수님만 믿고 가시면 천국 가십니다 하면서 목사님다운 기도를 드리실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는 아무리 끌어내도 끝이 없다고 하건만 물질의 세계도 끝이 나고 지식의 세계도 끝이 나고 권력의 세계도 붕괴할 수 있지만 심정의 세계는 무한하다는 것을 인간은 알고 배워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누구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자리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석가모니가 말했는데 그것은 내가 깊이 성찰하고 내 마음에 물어보면 안다는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과 부처님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고 하면 어떻게 무조건 예수님만 믿고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살면서 예수님의 본질을 알고 실천하지 못했는데 마음을 밝혀 양심을 밝혀 바르게 살지 못했는데도 천국행이라. 젊은 영혼을 떠나보내는 엄마의 절규. 아직은 조금 쌀쌀한 3월의 이른 봄날의 오후, 저녁해가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 50대 후반의 부부가 병실 예약을 하려고 오셨다. 시부모님을 모시려는가 싶어 여쭤보았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며 이제 갓 30살이 된 아들이라고 했다. 호스피스 병동은 대개 나이가 많고 늙고 병든 암 환자만이 오시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정말 뜻밖이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저 어머니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절망과 놀라움으로 황당해 하실까. 아들은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상계동 경찰서에서 2년 동안 근무하던 중
고륙종이라는 진단을 받고 서울에서 얼마간 치료를 받으면서 거의 완치가 되었다고 했는데 1년 후 재발하면서 회복 불가능이란 청천벽력의 진단을 받은 아들은 우선 통증을 잡지 못해 호스피스 병동으로 오게 되었다고 한다. 침대에 누워서 여러 곳에 링거병을 달고 들어오는 총각은 한눈에 보아도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뿐이다. 살결이 희고 키도 크고 눈매며 오똑한 코, 너무도 준수한 청년이 아직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결혼도 못한 이 아까운 아들을 저 어머니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 아직도 현대의학이 미치지 못하는 불치의 병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하필이면 저 젊고 아까운 청년에게 그놈의 병마가. 아들은 아직 정신이 있어서 가족 외엔 출입 금지라고 했다. 의사와 간호사만 출입 가능했다. 어머니는 아들 앞에서 울지도 못하고 병실 밖에 나와서는 계속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버지도 한없는 시름으로 애꿎은 담배만 피워댄다. 병원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나고 목욕날이 되어서 환자에게 목욕할 것인가 의견을 물어보았다. 처음엔 목욕을 거절하다가 다시 환자의 어머니가 오셔서 좀 조심스럽게 씻겨달라고 했다. 설사를 너무 많이 해서 환자도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았다. 우리는 아무리 조심스럽게 해도 환자는 몹시 고통스러워했다. 몸 구석구석 아기 피부같이 맑고 고왔다. 대충하고 옷을 입히는 순간 갑자기 냉기를 느끼며 춥다고 떨고 있어 바로 병실로 옮겼다. 얼굴색이 갑자기 핏기가 없이 좋지 않아 보이더니 잠시 후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의 움직임이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다행히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위험한 고비는 넘긴 것 같아서 안도의 숨을 쉴 수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에서 많은 친구가 찾아왔다. 늦게까지 친구들은 가지 않고 곁을 지켜주고 있다가 오후 6시경에 모두 인사를 하고 갔다. 그리고 다음 날도 함께했던 직원들이 여러 명이 찾아왔다. 직장 상사인 듯한 분은 눈시울을 붉히며 한참이나 많은 이야기를 하며 그 어머니를 위로해드리지만 어머니는 얼굴이 굳어있었다. 밖으로 나오시며 환자 어머님에게 위로금을 전하시는 것 같았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환자는 소변도 대변도 나오지 않고 몸은 온통 퉁퉁 붓고 모든 기능이 마비된 상태가 되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게 되더니 새벽 3시경에 조용히 눈을 감고 저 나라로 가버렸다. 어머니도 아들의 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갈 줄은 몰랐는지 모두가 잠들어 있는 고요한 새벽 시간에 갑자기 정적을 깨는 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가슴 찢어지게 불렀다. 아유, 형구가! 하고 크게 소리내어 부르더니 그 자리에서 어머니는 기절하고 말았다. 다급하게 응급 침대에 실려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우리 직원 모두는 넋을 잃고 울었다. 그래도 아버지는 담담하게 뒷수습을 하느라 정신이 없고 환자의 여동생은 어머니를 간호하러 응급실로 뛰어가고 잠깐은 그야말로 정신없이 분주하고 바빴다. 그리고 우리 모두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파서 모두가 멘붕 상태가 되었다.
대개 환자분을 떠나보내고 이별은 하지만 이번 환자만은 왜 이리 마음이 우울하고 아픈지 모를 일이다. 참으로 아깝고 안타까운 야속한 그 아들은 왜 그렇게 자기의 뜻이 아닌 불효를 부모 앞에 남기고 먼저 저 세상으로 가야만 하게 되는 것일까? 그 어머니는 이제 앞으로 무슨 희망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득하다. 나는 호스피스 병동에는 늙어서 천수를 다하고 저 세상으로 갈 때가 된 어르신만이 땅에서의 삶을 통증 없이 마치기에 오는 것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런 아까운 나이에 이렇게 여러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야 하는지 마음 뚫 곳을 모르게 아프다. 형욱 씨, 부디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꿈 저 세상에서 이루시기를 빌겠습니다.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아픈 사람이여, 편히 쉬세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7, 80년을 살다가 갈 것으로 생각한다. 그 전에 죽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인간은 모두가 욕심쟁이라서 내가 80세에 죽거나 100세에 죽을 거라고 믿는다. 그래도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것이다. 밥 먹다가 죽을지 오늘 저녁에 신발 벗고 들어와서 잠자다가 죽을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아, 내가 아직 젊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적어도 4, 50년은 더 산다. 그런 욕심은 다 갖고 있다. 조물주한테 보증받고 나온 것도 아닌데 인간은 그렇게 다 욕심을 가진 것이다. 만약 1, 2년 안에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 짧은 기간에 얼마나 많은 바쁜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 관념을 갖고 될 수 있는 대로 생명의 시간을 짧게 잡으면 잡을수록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는 한다. 죽음을 짧게 잡을수록 손해를 안 본다는 것이다. 짧은 기간에 참되게 준비한다면 그 내용이 자기의 영원한 생명의 집을 짓는다는 것이다. 그 유명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매일매일 아침에 거울 앞에 서서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며 오늘의 할 일을 게을리 말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살면서 시간을 귀하게 아끼고 살았다고 한다. 그런 그는 스마트폰의 새 시대를 혁명적으로 확립하고 인류에게 그렇게도 편리함을 주고 갔던가. 우리들의 일생과 영혼의 문제인데 그 일생을 짧게 잡을수록 가치 있는 삶이라 했다. 그것이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철학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개인을 얼마나 사랑했고 그 다음에 가정을 얼마나 사랑했고 또 시족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위하여 살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누가 자신 있게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였노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모를 일이다. 사람은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 숨쉴 때 만민에게 필요하고도 충분한 그리고 행복한 여유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 또 우리 일생을 위하여 살기만 하면 손에 안 보는 것만을 알고 있었다면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그리 두렵고 공포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어느 성인과 성자가 말했는가. 그러나 죽음이란 여전히 인간에게는 공포와 불안,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이기적인 소인배에 마땅한 생각일 것이다. 효를 알고 실천한 가족.
오늘은 환자분들의 치료가 일찍 끝나게 되어 어르신들의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 대소변 처리와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드리고 조금 일찍 소등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응급환자 한 분이 오셨다고 침상을 준비하라고 해서 서둘러 준비했다. 87세 되신 어르신이었다. 몹시 성격이 깐깐해 보이시고 무서운 훈장 할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우선 통증 치료를 마치고 환자가 가지고 오신 모든 소지품과 짐을 정리해드리고 가족들은 모두 아버지에게 아버지, 편히 잘 주무세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가신 후 이제 좀 쉬려고 자리에 앉는 순간 갑자기 조용한 병실에서 뭐라고? 하는 큰 소리가 병원에 쩌렁쩌렁하게 울려서 깜짝 놀라 뛰어가 봤더니 조금 전에 입원하신 어르신이었다. 그 방 담당자가 아직 어르신의 성격도 파악하기 전에 부딪히는 상황이 되었다. 원래 어르신은 집에서도 잠이 잘 오지 않으면 바삭바삭한 과자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이라서 과자를 꺼내고 부스럭거리는 종이 소리가 조용한 밤이라 크게 들렸는지 보호사가 대수롭지 않게 한마디 했다는 것이다. 그 보호사는 보나마나 퉁명스럽게 했을 것이다. 어르신, 다른 분들 주무시니 조용히 하세요. 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르신은 굉장히 버릇없는 말투로 거슬리게 들으셨던지 사정없이 언성을 높이고 보호사를 나무라신다. 그 보호사도 성격이 그리 너그럽지 못하다 보니 본인도 모르게 좋은 말투가 아니었던 것 같다. 끝내 보호사의 잘못했다는 사과를 받고서야 조용하셨다. 다음 날 아침 8시가 되어서 자식들 모두가 출근하듯 오시고 아버지가 밤새 잘 주무셨는가를 살피신다. 사남매를 두신 어르신은 손자, 며느리까지 어르신을 극진히 모시는 가족이다. 우리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면 가족들이 얼마나 서운해하실까 하고 걱정했는데 다행히 어르신은 그런 말씀을 가족들에게 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드렸다. 그날부터 자식들은 이틀씩 교대로 아버지 곁에 주무시면서 모든 시중을 다 들어주시고 밤을 새우듯 아버지를 옆에서 극진히 모셨다. 아버지 말씀 한마디마디에 절대 거역이 없었다. 아버지에게 그야말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모시는 모습들이 아무튼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처음 보는 가족 구성원이었다. 그 때문에 우리도 어르신에게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공손하게 모시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때묻은 계산을 했다. 혹시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서로 재산을 얻으려는 것인가 했으나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다. 어르신이 통증이 심하게 올 때는 짜증을 내며 화도 내지만 자식들은 전혀 불평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하는 아들, 딸들이다. 온갖 시중을 다 들어드리면서도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좀 예쁘고 코믹한 막내딸이 있어서 아버지를 한 번씩 크게 웃으시게 만들기도 한다. 때로는 어르신께서 불편하신 몸으로도 우리 직원들을 생각해 주시며 아주머니들 고생하는데 맛있는 것 좀 사다 드려라 하시면 자식들은 망설임 없이 달려가서 피자나 커피, 과일 등을 잔뜩 사다 주시기도 한다.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 환자분은 좀 더 오래 계셨으면 좋으련만.
어르신의 병은 점점 악화하여 나중에는 심각한 치매 현상까지 와서 말도 되지 않는 행동을 하시고 가족조차 몰라보고 소리를 지르시며 화를 내어도 누구 하나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귀찮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신다. 모든 자식이 아버지에 대해 절대적이다. 두 달하고도 나흘 동안 단 하루도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던 가족들은 이제 아버지의 건강 상태는 체온이 점점 떨어지고 여러 군데가 매우 좋지 않아져서 병원실로 옮겨지고 가족 모두가 모여서 아버지를 보내드릴 준비를 하신다.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인사를 한다. 할아버지, 하늘나라 좋은 곳으로 가셔야 한다며 손을 꼭 잡고 어르신께 속 깊은 인사를 한다. 손자들까지 대를 이어 효성이 몸에 밴 가족들이다. 어르신은 가족 모두의 사랑의 메시지를 가슴 한가득 안고 그야말로 평안하게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다. 진정 존경스러운 가족들이다. 환자분도 지상에 남은 후손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많은 복을 남기고 가셨으리라 믿는다.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한 자식들은 아버지의 눈을 감기시면서 아무도 그리 소란하게 울지는 않았다. 아버지를 향해 최선을 다한 가족들이라 후회는 별로 없으신 것 같다.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어머니 하며 통곡하는 효자인 척하는 가족들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고 보기에도 아름다웠다. 그 자식들에게 내가 왠지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오랜만에 정말 정성스러운 효자, 효녀 가족들을 만나서 마음이 흐뭇했다. 그리고 나는 어르신의 딸에게 조용히 물어보았다. 어떻게 아버지에게 가족 모두가 그렇게 잘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원래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절대 복종하고 효하는 것을 보고 자랐기에 우리는 모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있다고 한다. 맞다. 그것이 바로 효를 행할 수 있는 하늘의 근본된 이치이고 사랑이고 효를 가꾸는 것이리라. 사람들은 어머니 아버지의 노년에 오는 건망증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다. 천상 세계에 가서 땅 위에서 살던 모든 잡된 것을 다 잊어버리고 본심에서 우러나오는 인연들을 가누어 후대에 자기 아들 딸들이 올 때를 위해서 다리를 좋게 놓고 길을 닦기 위하여 부모는 준비한다는 것이다. 갈 길을 준비하는 부모를 자식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노망한 어머니 아버지를 천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 조물주를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제일 조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생전 4대조까지 고조부, 증조부, 조부, 아버지까지 하나님 조물주같이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유일하고 그 다음에는 불변하고 영원합니다. 부모는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은 혁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혁명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사랑을 혁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존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 그러한 사랑의 주체가 되는 부모가 나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유일적으로 필요로 하고 불변적으로 필요로 하고 영원히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부자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아들, 딸을 위해 희생한 것을 수첩에 치부해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일정량의 소모품을 쓰게 되어 있다. 그 이상 쓰면 죄라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이 그것을 빚으로 상속받는다고 한다. 개인도 선조가 너무 많이 쓰고 가면 후손이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고 한다. 2부 비구니 스님의 뿌리 없는 믿음.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오후 2시쯤 피부가 하얀 환자 한 분이 입원했다.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서 남자인가 했는데 비구니 스님이었다. 스님의 피부는 우윳빛이다. 얼굴은 둥글고 눈이 크고 아름다운 예쁜 미인형이시다. 손도 아기손 같고 그야말로 세파에 찌든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다. 유방의 작은 혹 하나를 제거하고 잠깐 일반 병동에서 회복될 때까지 입원한 것인 줄 알고 있는 스님은 그저 명랑하게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한 모습이다. 처음엔 유방암 초기로 간단한 수술만 하면 된다고 해서 수술을 했는데 갑자기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고 한다. 수술하는 동안 이미 다른 곳으로 많이 전이되어 있어서 심각한 상태인 것을 본인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고 하는 가족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한 모습이었다. 스님이 워낙 겁이 많고 의지가 약해서 알릴 수가 없었단다. 나이는 58세이지만 철없이 엉뚱한 고집을 부리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가 많다고 한다. 아직은 음식을 드시는 데는 별다른 지장 없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잘 드시고 있다. 때로는 병원 밥이 입에 맞지 않는다고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음식들을 가져오게 하고 까다로운 면이 있어서 가족들을 힘들게 한다. 그러나 가족들은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친절하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어 한다. 아침 9시가 되어 의사 선생님이 회진하시는 시간만 되면 희망이 넘치는 눈빛으로 선생님, 저는 언제쯤 제 다리가 정상으로 걸을 수 있을까요? 하고 여쭈면 선생님은 어린아이 달래듯 웃으시면서 네, 식사만 잘 드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면 회복됩니다. 라고 하신다. 기독교 재단인 호스피스 병동은 일요일 오후가 되면 반드시 봉사하는 교회 신도들이 찾아와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다가가서 친절하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다. 예수님만 열심히 믿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평화로워지고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주고 간다. 스님은 그 신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그날 밤부터 또다시 주기도문을 열심히 외우고 있다. 스님은 순수하다고 해야 하나?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은 잠깐 망각해버린 철없는 어리석은 스님이라고 해야 하나? 언제부터 불가의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석가모니의 위대한 본질을 알고나 있었는지 모르겠다. 스님은 나이가 있어도 아직은 너무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느낌이다. 며칠 후 옆자리에 계신 어르신 한 분이 열이 38도 39도까지 오르고 모든 기능이 악화해 조용히 병원실로 옮기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침대를 빼내는 과정을 보시더니 스님은 갑자기 불안함을 느끼고 왜 그러느냐고 하며 눈을 크게 뜨고 자꾸만 물어본다. 스님의 불안한 심리를 달래기 위해
지금 어르신이 열이 좀 심해서 검사실로 간다며 선의의 거짓말도 한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할머니가 오시지 않으니까 혹시 그 할머니 죽었지? 하면서 자꾸만 다그친다. 그날부터 우울하게 식사도 잘 하지 않고 나는 왜 이 다리가 빨리 낫지 않는 것이냐며 간호사에게도 투정을 부리고 약도 먹지 않겠다며 때를 쓴다. 병원에 찾아오는 다른 환자 가족들이 면회 오가면서 심각한 표정들 속에 무슨 눈치를 읽었는지 밤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소리 지르며 울고불고 때를 쓴다. 자신의 다리를 사정없이 때리고 있는 힘을 다해 발악하듯 하며 나는 이제 죽는구나 하면서 큰 소리로 울어댄다. 엄마 하고 특이하게 큰 목소리로 울부짖는다. 간호사가 진정제 주사를 주어도 소용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을 불렀지만 대책이 없었다. 그 누구도 이 상황을 멈추게 할 수가 없었다. 어디에서 저런 힘과 악이 나올까 이해할 수도 없었다. 목소리가 잠기고 다리는 피가 맺혀 시뻘겋게 되어도 아픈 줄 모르고 다리만 손바닥으로 소리가 크게 나게 딱딱 때린다. 너무 심하다 싶지만 얼마나 두렵고 공포가 밀려오면 저렇게까지 몸부림을 치실까 싶다. 다른 환자들 모두도 깨어서 잠도 못 주무시게 소란스러웠다. 새벽 2시가 지나서야 지칠 대로 지친 스님은 입술이 바짝 마르고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조용히 몇 시간을 잘 주무시고는 다음날 아침이 되어 식사 준비를 하려고 얼굴을 닦이려고 하니 갑자기 사람이 이상한 모습이 되었다. 눈동자는 초점이 없고 갑자기 말도 하지 못하고 물도 삼키지 못하고 다 흘려버린다. 실어증 환자 같았다. 의사 선생님, 간호사 모두가 달려와서 말을 시켜보았지만 대답이 없었다. 지금까지 상냥하게 웃으며 이야기 잘하던 스님의 모습이 아니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사람이 얼마나 충격이 크면 저렇게 될까? 죽음의 공포, 두려움을 겪어보지 않으면 어떻게 저 스님의 심정을 헤아리기나 할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이 그 누가 죽음 앞에 초연해질 수 있을까마는 그래도 불법을 알고 정성을 들이며 공부했던 승려가 저렇게까지 이성을 잃고 괴로운 고통 속에서 몸부림했을까 싶어 불쌍하기도 했다. 스님은 그렇게 며칠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시름시름하다가 극락왕생하셨는지 그렇게 가셨다. 우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애국자들, 나라를 위해, 인류를 위해 목숨을 초계같이 버린 성현 현철들을 생각해보면 그들의 인격은 목숨에 두지 않았기에 미련 없이 정의를 위해 그렇게 나라 위에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역사상 어떤 성현 현철들 가운데 나는 인간을 대표해서 내 몸과 마음이 싸우지 않고 완전한 통일을 이루었으니 내 본을 받아라 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동성애자인 미남자의 최후. 비가 내리는 오후가 되면 조금은 걱정이 되지만 괴로울 정도로 악취가 심해 나의 후각을 괴롭히는 305호 병실 들어가기가 두렵다. 나보다 아픈 환자의 고통은 몇십 배 더 힘들겠지만 나 또한 8시간을 병실에서 참고 친절하게 담당자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나의 위선적인 시간과
싸워야 한다. 환자의 병명은 항문암과 생식기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피부암이다. 항문으로는 항상 대변이 줄줄 새어나오고 표현할 수 없는 냄새가 머리를 아프게 한다. 조물주가 합당하고 신성하게 후손 번식을 위해 쓰라고 만들어준 생식기를 어찌 그토록 제멋대로 쓰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식기가 훼손된 환자다. 생식기에서는 피가 나고 항문에는 진물이 흐르고 악취가 얼마나 심한지 마스크를 해도 심하다. 그 때문에 냄새 제거를 위해 시간마다 방향제를 뿌려야 한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만 인간아 왜 그렇게 살았니? 표현은 못하고 눈으로만 레이저를 사정없이 쏠 뿐이다. 영화배우보다 잘생긴 이 환자는 자신이 동성애자였던 지난 날을 살이 떨리게 후회하고 괴로워하며 동성애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며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소리를 지르고 미친 듯이 외친다. 그러면서 독백으로 나는 악마가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이렇게 망가뜨렸다 하면서 수시로 허공에다 소리 지르면서 괴로워한다. 한때는 화려하게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단다. 많은 여자와 관계도 해보았다고 한다.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던 그에게 악마 같은 괴물 친구가 다가와서 속삭였다. 동성애를 하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흥분되고 너무나 황홀하다는 그 유혹에 이끌려 동성애를 했다고 한다. 그때는 모든 유혹을 채워주는 것 같은 착각에 잠시 즐기다가 어느 순간 무서운 병마가 그의 온 정신과 육신을 유린하고 또 하나의 인간을 망쳐놓은 악마가 승리자다. 너는 이제 병들어 아무 쓸모가 없으니 너와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하면서 유유히 사라지는 원수 같은 악마의 모습을 그는 느꼈다고 하면서 날마다 괴로운 비명을 지른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청맹관이 같은 어리석은 삶의 주인이 되고 말았는가. 어쩌면 벼랑 끝에서 외쳐대는 그의 독백이 바로 진리가 아닌가 싶다. 그는 이제야 뒤늦게 사람들을 향해 진실을 알리고 싶어 한다. 인간들아, 누구든지 동성애는 하지 말아라. 안타까운 환자의 목소리는 때로는 괴성같이 들리기도 한다. 그러면서 환자는 잠들지 않은 이상에는 몹시도 괴로워하며 자신의 영혼과 갈등하고 있다. 이제야 예수님도 찾고 싶다고 하고 석가모니도 그립게 된다고 하지만 이제와 후회 또 후회. 하지만 누가 그릇된 당신을 돌아봐 줄 것인가. 환자는 불안한 정서로 날마다 안절부절을 못하며 설쳐댄다. 제발 이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나를 해방되게 해달라고 소리 지른다. 차라리 이 목숨을 끊어지게 해주십사 하고 애절하게 호소한다. 안락사 해달라고도 호소한다. 그러나 그는 죽으면 또 다른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인류 문학사상 부르의 금자탑이라는 단테의 신곡에는 지옥, 연옥, 천국으로 가는 자리가 인간이 살아온 기준대로 있다던데 이보다 더한 고통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를 그는 알고나 있는지. 그것은 그 누구도 모를 일이다. 서구 사회에서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다. 프로이트는 동성애를
성역 도착자라고 규정했으며 토마스 아퀴나스는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성행위는 비자연스러운 죄악이라고 선언했다. 앞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나라는 망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에도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남성과 여성을 창조해놓고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을 주관하라는 3대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귀하게 내려주신 계명을 어긴 자를 지상에서도 용서가 어려울진데 저 세상에서 곱게 봐줄 수 있을 것인가? 몇 날을 소리 지르고 죽음을 소원하던 동성애자 환자는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얼굴에 흉측스러운 자국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얼굴부터 몸 전체가 검푸르게 되고 눈동자도 돌출되어 있었다. 항문주의가 너무나 크게 부어 있어서 언제나 대변이 줄줄 흘러내려서 기저귀 처리도 제대로 할 수 없어 애를 먹었던 기억도 사라지고 도리어 불쌍하기만 했다. 아무쪼록 아프지 않고 고통이 사라진 곳으로 잘 가셔서 이 땅에 또다시 당신 같은 흉측한 못난 성 도착자인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이 있거든 귀신이 되어서라도 그들에게 나타나 설득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몸담은 현 세계를 보면 극도의 이기주의 덫에 걸려서 물질 만능을 외치며 가치관을 상실한 채 향락과 부패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우글거리고 마약 중독이나 프리섹스도 모자라 이제는 근친상간이라는 짐승보다 못한 만행들을 자행하고도 버젓이 고개를 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왕 격의 여자, 할머니 격의 여자, 아내 격의 여자, 딸 격의 여자, 이렇게 모든 단계의 여자들을 유린하고도 세상을 활보하는 인면수심의 작자들이 범람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다 부부들끼리 남편과 아내를 서로 바꾸어가며 즐기는 스와핑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작태야말로 인륜 도덕 파괴의 극치이며 타락 행위의 단말마적 모습임이 틀림없습니다. 창조주의 이상세계 완성은 꿈도 꿀 수 없는 지상 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와 불교 사찰은 이제 충분하고도 남는데 종교인들은 무엇으로 잘못된 만민들을 구원해 준다고 말해줄 수 있을 것인가? 선민이었고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대한민국도 이대로 가다가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폼페이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다. 한순간 또 다른 세계에 눈을 돌려보면 꽃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도 감히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색상과 음향의 조화를 현시하고 있건만 현란한 색상에 매료되어 찾아드는 벌과 나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야만은 만능의 향기도 내어 뿜어내고 있건만 이렇게나 아름다운 대자연을 더없이 감사해야 할 인간들은 어찌하여 자연을 망치고 그로 인해 인간 스스로 망쳐가는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 무엇을 향해 인생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일까? 인생의 올바른 참된 가치관을 찾아 다시 한번 눈을 부릅뜨고 새로운 나를 찾아가는데 총매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내가 둘이었던 아저씨. 스산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던 10월의 마지막 날. 초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였다. 휠체어에 앉아서 가족의 보호를 받으면서 들어오시는 환자분은 한눈에 보아도 오만상을 찡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이는 모습으로
표정이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다. 환자의 괴롭고 힘들어하는 아픔이 나에게도 전염되어 오는 느낌이다. 얼마나 귀찮은지 무조건 짜증을 내며 신경질적이다. 병원에 일단 입원하면 환자복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것도 거부하고 링거 주사 놓는 것도 귀찮아한다. 하다못해 대소변이 어려운 분이라서 기저귀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도 자기 몸에 손대는 것조차도 화를 내며 짜증을 낸다. 본인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몸에 손대지 말라고 화를 내시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게 하는 이 어려운 환자를 케어하려니 시작부터 마음이 무거워지는 환자다. 수간호사 선생님이 와서 이렇게 협조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 서로가 힘들게 된다라고 달래보아도 막무가내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특별한 환자다. 차트의 기록과 환자의 사정을 알고 보니 이해는 할 수 있었다. 환자의 병명은 췌장암 말기로 생명은 1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고 한다. 60세의 나이로 한창 사업이 번창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어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온 병마로 모든 것이 멈춰버린 이 환자는 너무나 황망해서 자기의 마음도 어떻게 주관할 수가 없는 것이다. 본부인과는 별거에서 살아온 지 15년이 되었고 현재 같이 사는 부인은 자식은 없고 전 부인과는 호적 정리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현 남편과 살아오다가 남편이 시한부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는 우선 돈만 챙기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두 번째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절망감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괴로운 몸부림의 짜증을 조금은 이해해 주어야겠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음의 고개를 제일 무서워하고 사망의 장벽을 원한의 장벽같이 생각하는 그 기로에 그는 두려운 공포 속에 떨고 있다. 지금 간호하고 있는 본부인은 아들, 딸과 함께 아버지가 넘겨준다는 건물 하나를 받고서야 조건적 간호를 하고 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서럽고 무서울 것인가. 전 부인과 아들, 딸들은 아침 9시에 출근하듯 와서는 오후 8시가 되면 칼퇴근하듯이 가버린다. 다음 날 아침 9시까지는 보호사들의 담당인데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지 모두가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대소변을 그대로 싸고는 이불과 옷을 다 버려도 가족이 올 때까지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결국 가족이 와서야 함께 대소변 처리와 이불과 옷을 갈아입히곤 한다. 점심시간이 되어 환자는 갑자기 심한 통증이 와서 단말말을 지르고 있는데 부인과 딸은 배가 고프다고 여러 가지 음식을 시켜서 맛있게 먹고 있다. 환자는 너무나 원망스럽다는 듯 바라보며 한마디 한다.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를 두고 음식이 넘어가냐? 라고 소리 지르면 부인과 딸은 아침을 먹지 않고 와서 배가 고파서 그렇다고 변명을 한다. 그러면서 미안하다는 듯 별 영혼 없는 말투로 간호사님 여기 통증 주사 한 대 놔주세요 하는 요구만 할 뿐이다. 엄마와 아들, 딸은 아무런 애정 없이 의무적으로 받은 건물값을 치른다는 조건적 간호를 하고 있다는 듯 너무 무심하게 환자 간호를 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잃어버린 15년 시간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는 환자가 가엽다. 성실하게 15년이란 시간을 가족들과 오순도순 살아가면서 정을 쌓았다면 지금 이처럼
모진 대우를 받지는 않았을 것을 싶어 환자가 불쌍하기도 했다. 아무도 애처로워하지도 않고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그저 이미 병들었으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가족들의 표정이다. 그들이 살면서 아버지에게 또한 남편에게 받은 상처, 미움, 원망들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지막 길을 가는 혈육인데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역지사지.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단언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겉으로만이라도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환자는 날마다 몸이 야위어가고 물도 넘길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그렇게 짜증을 부리던 환자는 아무 힘조차 없는지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힘없이 누워있는 환자의 모습에서 이제는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리고 재촉하듯 한다. 발바닥과 손바닥에 청색증이 감돌고 온몸에 식은땀이 나서 옷을 다 적시고 이마에는 이슬이 맺히고 서서히 숨을 몰아쉰다. 얼굴색은 창백하고 뼈만 앙상한 모습으로 옥황상제를 만나러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지옥문과 천국문, 열두 진주문이 있다는데 어디로 가야 그가 지상에서 살아온 삶의 처소가 될 것인가. 부인 둘과 아들 딸을 남겨두고 그렇게 세상을 등지고 멀고 먼 곳으로 그는 돌아가셨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는다. 안 죽을 자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모두 죽는다는 겁니다. 죽으면 영계로 갑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10개월 복중 생활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영인체와 육신의 관계를 놓고 볼 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인체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한 100년쯤 버티다 간다고 하지만 영인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지상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죽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영적인 기준과 육적인 기준을 잘 조화시켜 영육이 합한 완성실체를 이루어 살다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상세계요 유한세계인 지상계의 삶에서 육신을 토로하여 영인체를 완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영과 육, 마음과 몸, 이중구조입니다. 참된 사랑의 본공은 생식기입니다. 역대 선조들을 보더라도 이 문제가 흐트러지게 되면 결국 가정도 붕괴되고 사회도 붕괴하고 정치도 붕괴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도 그것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가정이 붕괴하고 사회 정치도 붕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붕괴한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생식기를 함부로 쓰고 바람 피우는 행위는 우주를 파탄시키는 악독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하면 부모 생명의 연결체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생명이 하나로 결합한 일체이고 동참자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그 연결된 부모와의 사랑을 성숙시켜 가야 함에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았던 대가는 어떤 방향으로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살다가 저 영계로 갈 때는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간 대로 정해져 간다는 것을 안다면
지상에서의 삶을 조심스럽게 잘 살아서 알곡들을 거두어 가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나 또한 그러하리라 두려워라. 멋쟁이 할머니의 모습. 오랜만에 한겨울 한방눈이 내리는 광경을 보고 창밖을 향해 모두 함성을 지르면서 기분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우리들의 여유를 시샘이라도 하듯 간호사실에서 갑자기 응급 환자 한 분 오시니까 빨리 침대에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둘러서 환자를 모실 준비를 했다. 간이 침대에 누워서 오시는 환자는 인상이 좀 강하고 어디서 많이 뵌 기억이 있는 할머니였다. 환자복을 갈아입히고 기저귀 처리까지 하고 보니 아 하고 그때서야 생각이 났다. 언젠가 목욕탕에서 자주 만났던 멋쟁이 할머니였다. 왜 이렇게 비참하게 야윈 모습이 되었을까? 그 당시 할머니는 너무도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고 피부에도 유난히 신경을 쓰시고 해서 할머니는 오래도록 늙지 않고 병들지도 않을 줄 알았다. 목욕탕에서 항상 샤워기를 세워서 물을 틀어놓은 상태로 양손으로 볼을 톡톡 치면서 오로지 본인 얼굴 미용만을 생각하며 아름답게 다듬던 할머니였는데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셨나 싶어 깜짝 놀랐다. 그때 당시 나는 물을 함부로 쓰시던 할머니가 몹시 얄미웠다. 한 시간 가까이 물을 잠그지 않고 얼굴에다 물을 뿌려대며 물 낭비하시는 할머니 행동이 너무 이해되지 않고 신경이 쓰였다. 언제까지 저러시나 싶어 보고 있었는데 물을 잠그지 않으신다. 나는 목욕을 마치고 밖에 나가서 옷을 다 입을 동안 할머니를 주시했다. 이상한 것은 주위 사람들도 내 것이 아니라서인지 개념이 없어서인지 아무도 그 할머니에게 물 좀 잠그시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었다. 이유는 할머니가 특별하게 별난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유명한 인사의 어머니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 감히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때 나는 갑자기 화가 나서 목욕탕으로 다시 들어가 외람되지만 할머니가 쓰고 있는 샤워기를 꺼버리고 한마디 하고 나와버렸다. 당신 같은 사람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한 달 동안 살다가 와야 뭘 귀한 것을 알 것이다. 하고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밖을 나와버렸다. 그랬더니 할머니는 따라 나오면서 너 누구야? 뭐 이따위가 있어? 야! 하면서 목욕탕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 지르며 따라 나왔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할머니의 아들, 딸, 며느리까지 와서 그 여자가 누구냐며 난리가 났었다고 했다. 목욕탕 주인도 물을 너무 낭비해서 속상했던 차에 내가 그 악역을 맡아줘 고마웠다며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단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오늘 이런 고통스러운 아픈 환자의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 만나게 될 줄이야.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갑자기 마음이 착잡해졌다. 이미 오랜 시간이 흘러 다행히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가족들과 할머니를 그때 미안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잘 모시며 돌봐드리고는 있지만 망감이 교차하고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피부를 너무나 가꾸고 자신을 아끼시던 할머니라서 평생토록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을 줄 알았는데 멋쟁이 할머니의 모습은 형편없는 몰골이 되어 불쌍하게까지 보였다. 인간은 아무리 큰 소리치고 까불어도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낀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괴로워하시는
할머니의 그렇게 소중하게 가꾸시던 피부는 검버섯이 뒤덮여 있고 쭈글쭈글 볼품없는 모습이었다. 저 모습이 내 미래의 투영도일까?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시고 겨우 요플레 반컵 정도와 몇 개의 링거병을 달고 겨우겨우 연명해가고 있을 뿐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할머니에게 그때의 무례함을 사죄라도 하고 싶은 마음으로 팔다리도 주물러드리고 얼굴도 깨끗이 닦아드리며 보살펴드리고 있는데 면회 오시면서 그것을 본 아드님은 한참 동안 나를 쳐다보더니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 나에게 건네준다. 어머니한테 잘해주셔서 고맙다며 식사라도 하시란다. 이런 거 받으면 안 된다고 극구 사양해도 끝까지 주고 가신다. 남의 속마음도 모르는 아들에게도 또 미안한 마음이다. 나는 할머니께서 좀 더 이 지상에 머물러 있어서 더 잘 보살펴 드렸으면 했는데 할머니는 가족의 지극한 보살핌도 뒤로하고 병원에 입원하신 지 26일 만에 조용히 저 세상으로 영면하시고 말았다. 인간은 태어날 때 일정량의 소모품을 쓰게 되어 있다. 그 이상 쓰면 죄라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이 그것을 빚으로 상속받는다고 한다. 개인도 선조가 너무 많이 쓰고 가면 후손이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고 한다. 공해 때문에 자연이 훼손되어 가고 있고 2차 대전 이후 물이 공해로 오염되어 새도 떨어지는 시대가 되었다고 한다. 때문에 물을 보호해야 하고 공기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물이 제일 중요하다고 한다. 그 다음에 공기, 태양빛이다. 사람들은 자연이 준 만물을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목욕 문화가 너무나 많은 물을 낭비하고 있고 한 지구상에 있는 아프리카 오지에는 더러운 물도 먼 거리까지 가서 길어와서야 마시는 것을 생각하며 절약하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공해 때문에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고 한다. 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 공해로 말미암아 바닷물이 더러워지고 고기가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 산에서 사는 동물이나 새들도 그렇다고 한다. 자기 나라만 살아남겠다고 다른 나라와 가까운 공해상에 폐기물을 버리고 있기 때문에 바다가 죽어가고 있다. 오염이 해가 갈수록 점점 심해지게 되니 얕은 바다에서 살던 고기가 점점 늘어나서 깊은 곳에서 살아가는 고기가 잡아먹는다는 것이다. 그 조그만 미끼 되는 고기를 잡아먹고는 다 죽는다고 한다. 오염된 바닷물을 정화시켜 깨끗한 물로 만들어 고기들을 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의 인류의 식량 공급은 바다라고 하는데 공해 중에 물의 공해가 가장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우리는 자연에 대한 물과 공기와 햇빛의 감사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병원에서 나오는 환자분들의 기저귀 폐기물도 공해에 한몫 크게 하고 있다. 공해가 인류의 멸망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한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 동물들이 먼저 죽는다는 것이다. 바다에 고기가 죽고 새들이 죽고 작은 곤충이 죽어간다는 것이다. 지금도 농약 때문에 작은 동물, 큰 동물이 죽어가고 있고 만약에 앞으로도 세계가 싸우게 되면 산소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탄산가스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류가 멸망하는 도탄의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물이 없고 공기가 없으면 다 죽는 것이라고 하니.
땅이 있으면 뭘 할 것인가? 물이 안 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멋쟁이 할머님도 이 지상에서 잘 모르고 너무 많이 물을 낭비하고 써버린 것이 있다면 하늘에서라도 깊은 회개를 하고 부디 후손들을 통해 만물을 아끼고 사랑하도록 느끼게 해서 자연과 만물들을 사랑하고 아끼라는 당부를 꿈속에서라도 교육해 줄 수 있는 훌륭한 어른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알리고 사셨던 목사님. 만물이 소생하고 꽃향기 나는 아름다운 계절의 여왕이라는 봄은 예외 없이 찾아오고 멀리서 아카시아 향이 코끝을 즐겁게 해주는 따뜻한 봄날 오후 시간이었다. 창밖에는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희망이 넘치고 있건만 또 다른 사람들은 절망과 아픔을 안고 죽음 길을 가려고 준비하고 들어오시는 호스피스 완화 병동을 찾는다. 오늘도 병실 문으로 들어오시는 점잖으신 환자분의 깨끗한 표정과 조금은 훈훈해 보이는 모습과 행동으로 보아서 단번에 봐도 교회 목사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족과 신도들의 면회가 줄을 잇고 과일과 음료수, 여러 가지 꽃바구니가 침대 옆으로 바닥에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차고 넘친다. 모두 목사님 빨리 쾌차하셔야 해요. 목사님 파이팅 하면서 신랄 같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려고 성도들은 열심히 인사를 하고 위로도 해주지만 그분도 역시 얼마지 않아 저 영계로 틀림없이 가실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저녁이 되고 모든 가족과 신도들은 돌아가고 잠자리에 들 무렵 목사님은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신다. 무슨 내용의 기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버지 주여 하시면서 한참 기도하시고는 잠자리에 드셨다. 오늘 하루도 분주했고 목사님도 피곤하셨는지 잠은 잘 주무신다.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간호사들은 바쁜 걸음으로 환자분들의 혈압 체크와 여러 가지 검사로 바쁜 일과가 시작되었다. 목사님도 병원의 규칙대로 잘 따라주면서 생활에 적응하신다. 그런데 옆자리에 계신 환자분이 면봉과 휴지가 없어서 목사님 것을 조금 쓰셨는데 목사님은 대단히 불쾌하시며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쓰느냐며 나무라신다. 그것을 보는 순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지상의 모든 짐은 다 내려놓고 먼 나라로 가셔야 할 뿐인데 아직도 육신의 욕심을 벗지 못하고 내 것에 대한 애착이 저렇게 강하신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성도들에게 설교하신 분이 맞는가 싶어 당황스러웠다. 그리고 음식이 많이 있어도 그 누구와 나눌 줄을 몰랐다. 과일과 먹을 것이 많이 있지만 함께 나눈다는 것을 아예 생각지도 않는 것 같았다. 열심히 찾아오는 신도들은 저 목사님에게 어떤 인생의 목적과 사랑을 실천하는 진리를 배웠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식사 때도 기도하시는 시간이 가장 길고 오래 하시며 거룩해 보이지만 왠지 사랑이 메말라 보이신다. 목사님은 한 달이 지나고 더위가 시작되는 어느 날 햇볕이 따사로운 오후에 신도들이 가지고 오신 수박과 과일 등을 맛있게 드셨다. 그 후 무슨 음식을 잘못 드셨는지 설사가 조금씩 진행되더니 탈수 현상이 되어 링거병을 달고 있어도
열이 심하게 오르고 기운이 없어 꼼짝도 못하시고 누워만 계시다가 마침내 꼬리뼈 부근에 욕창도 심하게 나고 혈압도 점점 떨어지면서 회복이 어렵게 되어 밤 8시가 지나서 서둘러 병원실로 옮겨졌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4시경에 신도들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정말 예상 외로 갑자기 돌아가셨다. 신도들과 이웃, 친지들은 찬송과 기도로 환송해 주듯이 목사님,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지상에서의 이별을 모두가 아쉬워하며 슬퍼하셨다. 목사님은 과연 천국으로 가신 것일까?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보내셨던 하늘의 황태자, 만민의 구세주 메시아께서도 지상에서 슬픈 생활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성화하신 예수님도 다시 오마 한마디만 남기시고 호련히 오른편 강도와 함께 낙원에 가신다고 했는데 그러한 예수님을 뒤로하고 정말 천국행으로?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 그는 이 땅에서 살면서 훌륭한 건축가이자 뛰어난 조각가, 또 문학과 시를 통달한 그를 가리켜 당시대의 교황들은 그를 신과 같은 존재라고 했다. 그와 같은 미켈란젤로는 그의 기력이 거의 쇠하여 갈 때 쓴 시는 이러했다. 나의 인생 여정은 모두 끝났으나 거친 항해를 통해 나약한 육신을 통해 정박한 평범한 항구를 통해 모든 원인과 이유를 통해 선함과 악함을 통해 이룩한 열정적인 환상은 나 자신의 형상을 위한 절대 권력을 만들었지만 확신하는 것은 죄로 가득한 나의 삶, 모든 사람의 바람과 반대되었던 삶, 나의 탐미로운 생각 중에 다가오는 것을 한때는 즐거웠으나 또 다른 한때는 허망한 것, 죽음을 향해 내가 나아가니 한때는 확실했으나 지금은 두려운 것, 나의 작품과 조각은 모두 헛된 것일 뿐 거룩한 사랑 앞에서는 무의미한 것, 우리를 안아주는 십자가에서 벌린 그분의 넓으신 팔에 비한다면 본성의 영혼의 모습을 깨우는 그의 진실과 겸손은 삶의 깊이를 측정하는 아름다운 시로서 우리의 뇌리를 스친다. 오래전 고인이 되신 목사님의 기도. 아버님, 3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수도했던 세례 요한이 품었던 소원은 무엇이었나요? 그의 소원은 오시는 메시아를 맞는 것이었음을 알고 있사옵니다. 메시아를 증거한 그는 메시아와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될 천륜의 인연이었으나 그가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며 그의 것이 내 것이요 그의 심정이 내 심정이요 그의 생애가 내 생애라고 하는 즉 예수의 모든 것이 세례 요한의 심중에 반영되어 일체를 이루어야 했는데 그는 그러지를 못했사옵니다. 요단강의 많은 모리 앞에서 손을 들어 하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기억이 있는 세례 요한은 슬프고 외로운 모습으로 철창에 갇혀 자신의 서글픈 신세를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서 자기가 증거했던 메시아, 하늘이 증거하고 세워주신 메시아에게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고 반문했던 장면은 역사적인 슬픈 장면이요 하늘이 넘기 어려운 서러운 장면이었음을 저희는 알았사옵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 세례 요한의 노정은 그대로 남아있사옵니다.
새로운 이념을 찾기 위해 허덕이고 있는 저희는, 새로운 역사를 고대하면서 준비하는 저희는 이제 세례 요한과 자신을 바꾸어 생각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하늘의 백성들이 하늘 뜻을 배척한 사실을 역사를 통하여 알았사오니 오늘날 저희는 그러한 역사적인 전철을 다시 밟는 자들이 되지 말게 주관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미국의 유명한 배우 제임스 카비젤 간증. 멜 깁슨 감독은 세계적 환상이자 명작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촬영하기 위해 예수님의 역할을 맡아서 할 배우를 찾던 중 제임스 카비젤에게 그 역할을 맡아달라고 했다. 그의 나이 33세, 이름도 예수님의 약자인 G.C.였다. 멜 깁슨 감독은 15년 동안 그의 안에서 그 영화를 촬영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마음속 깊이 언제나 받고 있었다고 한다. 막상 영화를 촬영하려 할 때는 반유대적이라는 핍박과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해서 제임스 카비젤에게 이 영화를 그만두자는 제의를 하며 설득했다고 한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 영화를 촬영하면 너도 나도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도 이 바닥에서 잘못하면 끝장이다. 나는 그것을 책임 못 진다며 말렸을 때 제임스 카비젤은 단호히 거절했단다. 그는 영화의 대본을 받았을 때 성경과 너무 일치했다고 한다. 오히려 감독에게 나의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하며 오히려 그를 설득했다고 한다. 그는 영화를 찍는 동안 몸무게가 95kg에서 75kg으로 줄었고 참으로 고통 속에 탄생한 영화였다고 한다. 골고다 산정을 오를 때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도중 스태프들의 잘못 실수로 어깨가 탈골되고 폐에 물이 차서 더는 영화 촬영을 진행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한다. 촬영 도중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반 진담 농담 반으로 하늘을 향해 헬로우 예수님, 나는 배우이고 당신의 역할을 맡아 할 뿐인데 나에게 다가오는 이 마귀와 악마들의 공격을 막아주셔야죠. 했더니 예수님 왈. 원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언제나 마귀가 먼저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늘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다. 그 후 그는 자신이 점점 예수가 되어가는 느낌으로 심한 고통이 올 때마다 자신의 죄의식을 느껴 오히려 본인만의 깊은 묵상의 세계에서 기도했다고 한다. 영어와 이스라엘어는 통하지 않아서 영화 감독의 지시와는 달리 로마 병정들의 채찍질을 더 많이 맞아야 하는 이중 고통도 감수하면서 고통스럽게 영화를 찍었다고 했다. 살결이 찢어지고 숨이 멎을 것 같은 아픔이 있을 때도 그는 오히려 죽을 각오와 깊은 사명감으로 촬영에 임하려 했다고 한다. 너무 힘이 들 때는 그는 하늘을 향해서 하는 말이 이 악마야! 덤벼봐라! 이것뿐이냐? 더해봐라! 하는 심정으로 악마와 맞섰다고 한다. 그는 분명 영적인 예수님과 교류하면서 영화를 찍지 않았나 하는 착각도 들었다. 그때 250명의 엑스트라가 갑자기 어떤 존재가 벼락과 함께 그의 몸을 덮치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수천 명이 모이는 대강당에서 간직할 때는 미국의 많은 사람에게 기립박수를 받으며 그를 살아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며 그의 말을 모두가 숨죽여 듣는다. 그는 현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로서 약간의 흥분된 목소리로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주셨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베드로는 왜 그렇게 죽었고 또 요한은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는 왜 그렇게 죽어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희생당에 돌아가셨는데 왜일까요? 또 20세기의 모든 순교자는 왜 그렇게 죽어야 했을까요? 무슬림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의 손에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요? 지금 세상은 전례 없는 도덕적 붕괴를 맞이하여 자연재해와 그보다 무서운 세계적 전쟁과 테러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죽이고 이제는 태어난 아이도 죽이고 있습니다. 소아 성매매는 천만 명을 넘었다고 하고 어디를 둘러보아도 사탄의 힘은 명백해 보입니다. 우리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정말 세상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미친 듯이 환호하다가 자신의 위치가 추락하면 금방 돌아서 버립니다. 사람들은 부활은 원하지만 고통은 싫어합니다. 나는 지상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는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과는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저 높은 곳에 남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이 땅에서 이름 없이 살아가겠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와 하나님만 남을 뿐입니다. 나는 제임스 카비젤의 간증이 그 어떤 목사님의 설교보다 한 단계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극되고 충동적인 말씀으로 자주 이 간증을 유튜브를 통해 듣는다. 이 지상에는 진실한 스승과 참된 스승과 참된 주인의식을 가진 자의 목소리가 한없이 그리워지는 때다. 순수한 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희망찬 대업을 꿈꾸며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 모든 대업과 생명과 이념의 모든 조건이 일시에 파탄되어 망하게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아 매달리고 기도하고 정성들이며 갈 곳을 몰라 헤매는 신도들을 바로 잡아주고 이끌어가야 할 책임을 느끼고 금식 기도와 마음을 다해서 진실로 진실로 목회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정신이 살아있다면 오늘날의 기독 정신은 세계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한 형제의 자리에서 하늘의 진정한 사랑이 살아 숨쉬고 모든 인류를 기쁨의 자리, 행복의 자리로 올바른 가치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내일의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인류가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다. 좀 더 새로워질 줄 알고 과거와는 형격히 달라지고 싶은 우리들의 진정한 스승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학문을 가르치는 스승보다 사랑을 가르쳐주고 진리를 가르쳐주는 스승이 갈증나게 그리운 현실이다. 친권 포기 각서로 두 번 죽임당한 어머니. 여름 장마가 그치고 비바람이 몹시 심하게 불어와서 천둥 번개가 치는 태풍 나리가 지나가고 조금 잔잔해질 무렵 오후에 70대 되신 어르신 한 분이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공무원 두 사람과 함께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오셨다. 어르신은 그동안에는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피를 토하고 열이 심해서 검사를 받은 즉 간암 말기 환자였다. 자식들에게 연락은 했으나 그런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경찰과 공무원이 동원되어 입원한 환자이며 생명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가족이 없는 상태라고 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찍 환자분을 찾아온
4,50대로 보이는 여자 두 분과 남자가 찾아와서 갑자기 어르신을 향해 무슨 서류를 가지고 와서는 무조건 환자에게 지장을 찍으라고 하여 환자는 아무 말 없이 찍어주고는 그들은 가버렸다. 면회 온 친척인가 했더니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자식들이었다. 무슨 서류인데 지장을 찍었느냐고 했더니 어르신은 말을 하지 않았다. 알고 보니 친권 포기 각서였다. 도대체 왜 자식들이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는데 슬퍼서 울어주지는 못할 망정 이 무슨 난동인가 싶었다. 그런데 어르신의 잘못된 삶의 대가였다. 30년 전 젊고 예쁜 시절에 이웃 동네 총각과 바람이 나서 한창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때 남편과 아이들을 뒤로 하고 집을 나왔다고 한다. 그때 남편은 아내에 대한 배신감의 상처가 너무 커서 자살을 했고 어린 사남매는 졸지에 고아 아닌 고아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의 날을 살아오면서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미움은 말로 다 표현이 될 수가 없었단다. 이렇듯 재앙을 불러들인 불륜은 여러 사람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아픔을 남겼고 그 후 노총각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도 처음엔 요양병원에 몇 번 찾아와서 병원비도 내고 하다가 소식이 끊기고 노총각이었던 두 번째 남편은 남의 가정만 파괴하고 오래 살지도 못하고 교통사고로 일찍 죽었다고 한다. 이제 두렵고 공포가 엄습해오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아무런 보호자도 슬퍼해줄 그 누구도 그의 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어머니라는 위대한 이름을 어찌 헌신짝 버리듯 그리 어리석었을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어머니는 그 후 아무 말이 없었다. 며칠이 지난 후 그 어머니는 다물었던 입을 열어 우스운 명언을 남긴다. 여자는 팬티 한번 잘못 벗어서 자식들에게 한번 죽임을 당했고 또 다른 영원한 죽음으로 가기 위한 복망산천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불쌍한 내 신세여 하며 탄식하다가 하염없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던 어느 날 어르신은 아무 가족도 없이 홀로 복망산천으로 떠나야 할 시간이 찾아왔다. 온 몸이 퉁퉁 붓고 피가 통하지 않아 다리부터 얼음같이 차가워지는 몸을 만지며 옷을 입히려니 그야말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된다. 신으로부터 위대한 육신을 받아 태어난 우리는 어떤 가치관으로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가야만 잘 살다 갔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부군과의 약속을 하늘처럼 받들고 생명을 내어놓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춘향의 애절한 사랑과 절개는 모든 한국 여성들의 삶의 표대였던 여성의 순결을 어떻게 헌신짝 버리듯 쉽게 버릴 수 있었던 것일까. 영계로 가신 가엾은 어르신, 다음 생애에는 부디 좀 더 위대한 어머니가 되어 세상에 나오시길 빌며 여기 위대한 어머니의 표상인 편지글을 적어 보냅니다. 안중근 어머니의 편지 내용. 내 아들 중근아, 네가 이번에 한 일은 우리 민족의 분노를 세상에 알린 장한 일이다. 대한독립을 위해 두려움 없이 죽음을 택한 네가 아니더냐.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그렇게 된 즉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했으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려 한거하지 말고 대의에 따라 죽는 것이 어미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너에게 쓰는 어미의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거라. 대한민국의 백년 대계를 위해 준비된 애국자들의 빛나는 삶의 흔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고아천국이었던 우리나라가 불과 5, 6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나라로 성장한 것은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희생정신의 대가로 대한민국은 빛나는 민족의 긍지를 가지게 해준 그들에게 진실로 감사하며 우리도 후손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책임을 지고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하리라. 인간은 수천 수만 개의 세포로 형성된 소중한 몸과 정신을 조물주로부터 귀하게 선물 받은 후 자연과 공기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조화롭게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는지를 무섭게 하문하시는 염라 대왕님의 심판대에 올라서면 과연 무슨 답변을 할 수 있을까? 3부 루게릭병 환자의 부부애. 밤 늦은 시간에 급하게 많은 기구를 부착하고 입원한 환자는 이제 겨우 42살의 젊은 남자였다.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살던 이 환자의 가정에 청천벽력같이 찾아온 병마에 놀랍고 당황한 가족들이었다. 대구로 서울로 혹시나 하는 기적을 바라는 기대감으로 여러 곳을 다녔지만 어딜 가든 현대의학으로도 가망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어렵게 마지막 길을 준비하기 위해 완화병동을 찾아온 가족들이다. 가족들의 표정은 온통 절망으로 마비된 듯 모두가 기운이 탈진된 상태다. 환자는 술은 좋아하지 않았지만 담배는 좀 피웠다는데 그로 인해 폐암이 발병했고 6개월간 치료받고 완치 판명을 받았는데 루게릭병으로 전이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고 한다. 환자의 코에는 경관 식사를 위해 호스를 달았고 목에는 구멍을 내어 숨 쉴 수 있는 기구를 복잡할 정도로 달고 있어야 하고 팔에는 언제나 링거병을 달고 살아야 한다. 또 생식기에는 소변을 보기 위한 줄을 달고 있고 발에는 보호사를 부르는 벨도 달아야 한다. 근육이 수축해 힘이 없어서 위험 상황 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목에 연결된 기구도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기구라서 잠시도 그 기구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것이다. 알코올 물만 떨어져도 환자는 사망의 위기에 이르기 때문이다. 통증을 호소할 때마다 손발을 만져줘야 하고 체위 변경은 시간마다 해야 한다. 루게릭병은 운동신경세포만 선택적으로 사멸하는 질환으로 신경세포와 뇌줄기 및 척수의 아래 운동신경세포 모두가 점차 파괴되는 특징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사지의 위축으로 병이 진행되면서 결국 호흡근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치명적인 병이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아직도 의학이 닿지 못하는 질병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이다. 때로는 같은 방에 또 다른 어려운 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에게 손길이 아무래도 덜하게 되니 다른 가족들의 불만도 많이 사게 된다. 로게릭병 환자 가족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개인 간병인도 채용했지만 그리해도 여전히 우리들의 손길도 바쁘긴 마찬가지였다. 그 때문에 매번 우리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가족들이다. 오늘은 화창한 날씨이고 토요일 오후 환자분의 생신이 되었다. 아들들과 친구들은 꽃다발을 사들고 커다란 케이크와 떡이며 과일을 잔뜩 사서 오셨다. 환자와 가족은 기쁜 마음으로 사진도 찍고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주며 환자도 가족도 오늘만은 환하게 웃었다. 이대로 그냥 아무 일 없는 듯 루게릭병도 다 날아가 버리고 가족들과 퇴원해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다. 하루를 기쁘게 보낸 환자는 큰아들보다 작은아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이라도 하듯 아들의 볼을 만지고 아들은 아빠의 손을 마주잡고 대화를 한다. 아빠가 없어도 용감하게 씩씩하게 잘 살아내야 한다. 알겠지? 아빠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지만 입모양으로 말을 다 알아듣는다. 아빠도 아들도 하염없이 울고 아들은 어깨를 들썩이고 흐느끼며 소구름 울고 있는데 보고 있는 내가 왜 그렇게 서럽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아빠의 볼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 아들은 얼마나 이 순간이 숨막히는 고통의 시간일까. 환자분은 부인에게는 언제나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하다. 그 소리만 하는 자상하고 다정한 남편이다. 부부애가 남달랐던 이 환자는 이제 이 땅의 모든 미련을 내려놓고 홀로 멀리 떠나가야 하는 마지막 기로에 서 있는 두렵고 외로운 사나이다. 남편의 소리는 그저 입모양만으로 하는 말임에도 부인만은 정말 잘 알아듣는다. 부모도 자식도 못 알아듣지만 부부 일심동체라더니 아내와 둘만의 대화를 한다. 한없이 지극한 부인의 사랑을 받으며 하루하루 버텨나가다가 이제는 조용히 우주의 품으로 돌아가려 한다. 지극정성으로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부부애의 모습이다. 언제나 아침 저녁 머리를 조심스럽게 감기고 얼굴도 깨끗이 닦아주며 남편이 조금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정숙하고 아름다운 부인이다. 아이들 학교 문제로 자리를 비울 때는 개인 간병인과 보호사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고 급할 때 연락을 해달라고 하며 항상 손목시계 폰을 차고 있다. 손목 폰에서 벨소리가 나면 쏜살같이 달려와서는 가장 먼저 남편의 얼굴부터 살핀다.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자리를 지키고 보살폈던 그 남편은 부모와 형제들 그리고 사랑하는 부인과 자식을 두고는 육신의 고통이 없는 먼 하늘나라로 떠나갔다. 열심히 살아서 부인과 자식들을 평생 먹고 살아갈 수 있게 21개의 방이 있는 원룸 건물과 가족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아파트와 좋은 차도 준비해 주면서도 본인에게는 돈을 쓰지 않고 모든 사랑을 오로지 가족을 위해 투입하고 간 남편의 아름다운 사랑을 높이 사고 싶은 마음이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입하고 간 당신은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지상에서의 삶은 다 잊어버리고 편히 가십시오. 라고 전하고 싶다. 우리 개개인의 생을 놓고 보아도 3단계의 삶을 쉽게 알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먼저 조물주의 은총과 축복으로 참된 과정을 통해 참된 부모의 사랑으로 새로운 생명의 잉태함을 받아 10개월이라는 길고도 짧은 기간을 어머니의 복 중에서 보내게 된다.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건 우리는 복중 10개월 기간을 예외 없이 거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보온 밥통 속보다도 좁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은 우주 공간보다도 더 큰 첫 단계의 삶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2단계인 지상의 삶으로의 태어남은 어떻습니까? 미지의 세계를 향한 어린 태아의 몸부림을 우리가 어찌 필설로 다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 크고 넓은 세계, 복중 세계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향해 출발하는 새 생명의 고고한 외침은 백년 대계를 약속받은 새로운 시간과 공간으로의 축복이요 환희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2단계에서의 삶을 축복받아 살고 있습니다. 10개월이라는 시간이 100년으로 늘어났을 뿐 우리에게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태중에서의 의식 수준은 다 잊어버리고 보다 높은 의식과 넓은 공간에서 마음껏 생을 즐기고들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영생을 향한 마지막 단계가 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제3단계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완성하여 들어가 살 영생의 세계, 즉 영계입니다. 인간은 죽음이 임박하면 누구나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상계의 삶을 바르게 살아서 알곡을 품고 열매를 맺어가야 할 우리들의 삶이 병들어 낙과한 과일과 같이 썩어서 쭉정이가 되어가야 한다는 것이 창조주에게 면목 없는 삶이 되어 그토록 두렵고 공포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상계의 삶을 꽃피우고 열매 맺어 알곡을 품고 환희와 승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때가 영계 입문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절대적인 양심을 다하여 절대적인 선을 다하여 승리한 삶을 살았다면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심각하고 귀한 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삶에도 더 혁명적이고 천주적인 변화가 와서 좀 더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어쩌면 죽음이란 단어도 고통의 대명사가 아닌 신성한 하늘 앞으로 돌아가는 성스러운 단어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죽은 사람을 돌아가셨다고 하듯이 조물주가 보내준 곳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바람둥이 할아버지. 여름이 다 가고 있다는 절기, 말복이다. 병원 환자들의 보호자들과 함께 수박과 치킨을 맛있게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무렵 환자 한 분이 입원하셨다. 몸도 많이 야위어 있었고 머리도 얼마 동안이나 깎지 않으셨는지 묶어도 될 정도이다. 우선 통증 치료를 마친 환자분은 링거 주사를 맞으며 편히 누워 계시게 한 후 환자를 모시고 오신 따님과의 면담이 있었다. 어르신에 대한 이런저런 상황들을 상세히 들을 수 있었다. 젊은 시절에는 여자를 좋아해서
바람도 많이 피웠지만 지금은 한 사람도 옆에 계시는 분이 없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혼자 계시며 목욕을 못해서인지 불쾌한 냄새도 심하였다. 우선 환자분 목욕부터 시키기 위해 목욕탕으로 모시고 갔다. 어르신의 옷을 벗기자 목은 관목처럼 앙상하고 피부에는 온통 하얀 비늘 가루가 흘러내린다. 몸은 한때의 싱싱함을 완전히 상실하고 사가버린 재에 불과했다. 온 몸에 힘줄들이 아늘아늘한 모습은 마치 생물실에 걸려있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조품 같은 인체 골격 표본 같았다. 뼈마디가 앙상하게 드러나고 참으로 볼품없는 노인의 모습이다. 한때는 당당하고 굵은 체격으로 넘쳐흐르는 청춘과 힘, 활력으로 여러 여인을 괴롭히던 무분별한 욕정과 쾌감으로 마음껏 즐기며 살았던 그의 육신은 이제 그 모든 것을 상실하고 노인의 성기는 맥없이 떨어질 듯 그곳에 매달려 있을 뿐이다. 적당히 아름답게 회색의 그림자를 간직하면서 늙어가고 적당히 죽을 만큼 인생의 책임을 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정녕 그렇게 흔치 않은 것인가. 이제는 모든 것을 잃고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힘이 없는 노인인데도 간병인들이 옷을 갈아입히려고 하면 손목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하는 행동을 보이곤 한다. 아직도 저런 탐욕이 남아있단 말인가. 남자는 숟가락 하나 드는 힘만 있다면 여자를 바라보는 눈동자가 빛이 난다더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하, 정말 추하게 늙어버린 환자를 볼 때는 왠지 모를 환멸감을 숨길 수 없다. 병원에 계신 며칠 동안은 그런대로 식사를 잘하시고 행복한 미소를 보이시던 어르신도 가자고 조르는 병마에게는 견딜 수 없는 것인지 저 세상으로 가시려고 준비하는 모습들이 서서히 보인다. 잿빛으로 변해가는 안색으로 숨쉬기가 힘이 들고 이마에는 이슬이 맺히고 식은땀은 닦고 닦아도 자꾸 흘러내린다. 모든 세포에도 수분이 빠지고 야속한 시간은 어김없이 찾아와서 먼 길로 여행을 떠날 채비를 하라고 종용한다. 불쾌한 행동을 자주 보여서 핀잔을 많이 받던 할아버지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 요단강을 건너며 장성곡을 들으며 가시는 그 길목이 얼마나 힘이 들고 무섭고 공포가 밀려오는지 옷이 다 흠뻑 젖도록 식은땀을 흘리신다. 인간은 수천 수만 개의 세포로 형성된 소중한 몸과 정신을 조물주로부터 귀하게 선물 받은 후 자연과 공기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조화롭게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는지를 무섭게 하문하시는 염라 대왕님의 심판대에 올라서면 과연 무슨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인간은 어차피 죽는다는 것입니다. 영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영계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말 가운데 재미있는 말이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공동묘지로 가는 것은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출발하였던 본처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 출발지가 공동묘지가 아닙니다. 멀고 먼 역사의 기원을 넘어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돌아간다는 것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국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으로 죽었지만 한국 사람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아닙니다. 인류 조상의 근원 세계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조물주가 계시는 거기에서 출발했으니
거기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아서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안 계시냐고 물으면 돌아가셨다라고 하죠. 어디로 돌아가느냐? 영계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본래 무형의 조물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본연의 고향이 무형의 세계입니다. 무형의 세계에서부터 유형의 세계를 거쳐 땅 위에서 번식해 살다가 다시 무형의 세계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형의 아버지로부터 출발하여 유형의 아버지를 통해 어머니 몸을 빌려서 태어나 살다가 유형 세계의 몸은 벗어놓고 본연의 형태로 돌아가는 것이 영계에 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죽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영기가 사라져버리듯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영계에 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영계에 가게 되면 영계에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계의 주인이 누구이겠습니까? 조물주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승 사자를 보신 환자 사모님. 환자들의 방은 언제나 밤 9시가 지나면 모든 분이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모두 불을 끄고 조용한 시간이 되도록 한다. 오늘도 어김없이 환자들이 주무시는 숨소리만 약간씩 가늘게 들리고 가끔 코 고는 소리도 들리는 고요한 밤이다. 새벽 2시 40분쯤이 되어 갑자기 300 사무실에서 여보, 눈 떠봐. 엄마, 안 돼. 하며 우는 울음소리가 크게 들렸다. 입원하신 지 12일밖에 되지 않는 환자 방에서 무슨 일인가 하고 간호사, 보호사 모두가 깜짝 놀라 달려갔더니 딸은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다. 환자의 딸은 큰 병원의 간호사라서 본인이 어머니를 간호한다기에 모두가 한시름 놓고 있었는데 이 무슨 날벼락인가. 서울에서 공부한다고 엄마와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딸은 엄마와의 시간이 너무나 아쉽다면서 병원 근무를 휴직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간호하던 중이었다. 딸은 엄마의 손을 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엄마를 위로해주던 중 잠깐, 아주 잠깐 잠들었다고 한다. 갑자기 잡고 있던 손의 체온이 싸늘하게 느껴져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다고 했다. 너무나 서러워하던 딸의 울음소리를 듣고 옆방의 환자 보호자가 조용히 문을 열고 눈을 비비며 일어나 나오시며 왜? 누가 돌아가셨나? 하면서 말을 건넨다. 네, 옆방에요. 했더니 아휴 하시며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 것이다. 나는 혹시 우리 아저씨가 돌아가신 줄 알았지 뭐야 하고 깜짝 놀랐다며 이야기를 하신다. 나는 옛날부터 꿈을 꾸면 항상 확실하게 잘 꾸었거든. 아이들 시험 칠 때라든가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먼저 꿈을 꾸고 또 꿈에서 현몽으로 보여주고 했는데 오늘은 아니었네 하시며 정말 다행이라는 표정을 지으셨다. 궁금해서 어떤 꿈을 꾸셨는지요 하고 여쭤봤더니 왜 그 TV에서 저승사자같이 회색 빛나는 옷 입은 사람들 있잖아. 꼭 그 모습을 한 세 사람이 우리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어휴 여기 아니네 저쪽이다 하면서 얼른 나가버리기에 깜짝 놀래 일어나 우리 아저씨 얼굴부터 봤는데 잘 주무시고 있잖니?
그래서 내 꿈도 이제 그리 확실치 않구나 했지. 하시며 안도의 숨을 쉬었던 그 사모님은 소름 끼치게 꿈을 정확하게 꾸신 분이다. 다음 날 아저씨도 하루 먼저 저승으로 가시는 분 외로우실까 봐 하루 차이를 두고 동행해 주듯 가셨다. 병원에서 몇 번이나 경험한 일이지만 한 분이 가시면 언제나 함께 가시는 듯 같이 가시는 분이 항상 계셨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이한 현상을 보고 있다. 사모님은 많이도 슬퍼하셨다. 언덕 위에 빨간 벽돌집과 당신이 정성 들여 심어놓은 나무들, 노후를 위해 아름답게 꾸며놓은 정원은 이제 어떻게 하나 하시며 야속하다고 너무 슬퍼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아주 많이 우신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마음과 뜻대로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또다시 느낀다. 그래도 마음이 깨끗하고 영성이 맑은 사모님은 꿈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먼저 꿈에서 보고 남편이 떠나실 것도 보시고 아셨으니까 얼마나 천생연분인가. 육신을 가졌을 때 한 번쯤 우리의 내면적 아름다움에 대해서 언급해보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내면적 아름다움의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세계를 일궈가는 데 있어서 평안하고 풍요로운 환경에서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개인적 욕심, 욕망이 가득 차 있다면 자기의 진정한 아름다움의 세계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개인에서부터 가정, 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그 뜻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적 아름다움을 가꾸는 데 전력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창조주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움의 세계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육신을 가진 우리들의 삶이 천년 만년 동안 단지 지상에서만 영원히 영위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내면적 아름다움의 세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구강암의 고통. 장마비가 며칠째 계속 내리는 7월의 한낮이다. 지겹게 내리던 비는 오후 4시가 지나서야 겨우 그치고 밝은 햇살이 온 도시의 건물과 거리를 깨끗이 청소한 듯 화창한 날씨가 되었건만 나는 아무런 낭만도 없이 또 하루를 이렇게 병동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저녁 땅거미가 질 무렵 환자 한 분이 오셨다. 복도 끝에서 걸어서 오시는 남자분은 멀리서 볼 때는 얼굴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어 있었다. 스스로 걸어서 오시는 것을 보니 그리 심각한 환자는 아닌 줄 알았는데 가까이에서 뵈니 환자의 얼굴 피부는 온통 흑갈색이었고 볼에서부터 목 부위까지 석고처럼 굳어 있어서 몹시 괴로워 보였다. 구강암 사기로 턱뼈까지 전이가 된 환자는 목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고 입으로 음식도 제대로 드실 수 없는 중증 환자다. 환자는 원래부터 병원 가기를 너무 싫어해서 입안에 붉은 반점 하나 있는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저 약국에서 약만 사다 먹었단다. 곧 낫겠지 하다가 급기야 목까지 아프고 침조차 삼키기 어려워져서 그때서야 병원에 갔었다고 한다. 무심코 지나버린 시간이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이야. 중환자가 된 그는 시간을 다 잃어버린 뒤에서야 뼈저리게 후회한 바보였다고 한다. 식사도 할 수 없어서 경관식으로 코 속에 줄을 끼워 넣어야 한다.
다음 날 아침에 식사를 드리려고 했더니 환자는 콧줄을 빼버렸다. 어머나, 이 일을 어쩌지 하면서 다시 줄을 끼우려 했더니 환자가 화를 내신다. 콧속까지 너무 심하게 부어 있어서 숨쉬기가 너무 힘들다고 한다. 환자를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산소 호흡기를 달아주는 것이다. 환자는 하루하루 갈수록 힘들어하시고 짜증을 내시더니 가족들에게 집으로 가자고 졸라댄다. 죽어도 집에 가서 죽는다고 하시며 링거줄도 빼버리고 환자복도 다 벗어버리고 신발을 신으려고 엎드리는 순간 갑자기 목 주위에 딱딱한 피부 살결이 찢겨 피가 사정없이 흘러내린다. 약을 바르고 붕대도 싸매지만 붕대는 금방 피로 흠뻑 젖어버린다. 간호사님들이 총동원되어 치료한 후 겨우 피를 멈추게 하고 환자에게 진정제를 놓고서야 겨우 잠이 들게 되었다. 심각한 상황에 부닥친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우선 환자를 진정시켜 드릴 수 있는 주사약뿐이다. 밤 10시가 지나서야 모두가 조용히 주무시고 우리도 방마다 불을 끄고 잠시 쉬는 시간이었다. 새벽 1시쯤 되어서 갑자기 환자 가족들이 간호사님, 보호사님, 의사선생님 빨리빨리 하면서 정신없이 소리를 질러서 달려갔더니 그야말로 오마이갓이다. 난리가 났다. 병실은 온통 피바닥이고 옷이고 침대고 모두 피로 물들어 있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상황인가 정신이 없었다. 우리 직원 모두가 놀란 것은 환자의 얼굴이 터질 듯 부어있고 환자는 그 엄청난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스스로 링거줄로 목을 감고 자살을 시도했던 것이다. 집에서도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있어서 너무 놀랍고 감당이 어려워서 잠시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고 한다. 날이 밝아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는 환자 가족의 간절한 부탁은 환자가 잠이 깰 때쯤이면 진정제 주사를 계속 투여해 달라는 것이다. 환자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인 것이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저렇게까지 할까 싶다. 식사도 못하시고 영양제 링거만 달고 지내시던 환자는 눈을 떠도 보이지 않고 귓속까지 온통 부어 있었다. 그야말로 조용한 안락사가 시작된 것이다. 보고 있는 우리도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통을 함께 공유하는 느낌이다. 그렇게 일주일을 지내고 환자는 형벌 같은 시간을 힘겹게 보내고 그의 육신은 이제 고통이 없는 먼 나라로 가셨다. 나는 망자가 되신 환자분을 보면서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공기에 감사드리고 싶고 배부르게 밥도 잘 먹을 수 있는 입에도 감사하고 싶고 모든 사물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도 있어 감사하다. 좋은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도 안녕하심에 감사하다. 우리 인체의 구조는 참 신비의 왕궁이라고 했다. 수많은 세포가 개별적인 동시에 상응적인 관계를 중심 삼고 서로 상충이 없이 협조적인 구성을 통해서 나라는 개인의 자유회원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놀라운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방대한 세계가 유동하고 운동하는 것이 나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라는 결론에 이른다는 것이다.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얼굴이다. 얼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곳이 눈이라는 것이다. 최초의 이 눈이 태어날 때 태양이 있는 것을 누가 알려주었을까?
눈 자체가 복사열에 의해서 수분이 증발할 수 있는 이 지구라는 것을 말이다. 공기 중에 먼지가 있으며 수분이 증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여기에 맞게끔 탄생시킨 존재, 그 주체가 조물주인지 하나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신비의 왕궁이라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코도 만약 뒤집어져 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소낙비라도 오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배부르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입도 입술을 보면 참으로 기기묘묘하다는 것이다. 입술하고 이도 참으로 잘 어우러져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입술하고 이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불과 몇 밀리미터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위험하다면 이 이상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아차, 잘못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만 불안을 안 느낍니다. 먹을 때는 그저 먹는 것에 바쁘지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혀도 얼마나 기기묘묘합니까? 입속에서 끌어당기고 밀고 하면서 작두 같은 이 사이를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도 충돌 없이 얼마나 박자를 잘 맞춥니까? 조화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해서 우리를 낳았다 하지만 어찌 인체의 수백 조개의 세포 구성을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이는 반드시 원인자 되신 하나님의 프로그램, 즉 과학으로도 규명되지 않는 설계도가 있었다는 것을 안다면 사람들이 어찌 자기에게 주어진 귀한 생명을 스스로 끊거나 이웃을 해치는 살인을 할 수 있겠는가? 자살은 자신의 살인자다. 인체 구조 어느 것 하나 자기가 만들 수 없었고 자기의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어찌 자기 마음대로 자살이라니 살인이라니, 저 영계로 가면 얼마나 무섭고 공포가 밀려오는 심판주가 그를 마중 나와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 속으로 보낸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지상에 있을 때 공부 좀 하고 깨우친다면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으리라. 앞으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천벌의 대상이 아니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야말로 위대하고 존엄한 인간 자체를 존중하게 생각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가는 무섭게 치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울증 환자.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가을바람이 불어오니 계절이 가져다주는 외로움에 괜스레 눈물이 날 것 같다. 날씨는 또 왜 이렇게 을씨년스러운 것인가? 서글프게 그저 창밖을 내다보며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센치함을 느끼고 있을 때다. 환자분 오십니다. 준비하세요. 하는 간호사의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네! 대답과 동시에 나는 나의 현실에 빨리 적응한다. 서둘러 침상을 정리하고 환자분을 모셨다. 어르신은 너무 야윈 모습이었다. 휠체어를 밀고 오시는 환자의 가족들은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침대에 누이시고는 아버지에게 병원에서의 잘 지낼 수 있는 이런저런 상황들을 설명하시며 마치 아기를 다루듯 몇 번이고 이야기하고 또 한다. 잠시 후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식사가 왔다. 가족들은 계속 아버지를 챙기며 밥을 떠먹이시고 완전히 아기에게 하는 것처럼 한다. 음식물을 조금만 흘려도 입을 닦아주고 모두가 아버지를 온 마음으로 모신다. 불편한 곳이 없나 하고 이부자리도 세심하게 살피고 확인하며 못내 발길이 떨어지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할 일까지도 가족들이 다 하고 있다. 약간은 부담스러울 정도이다. 그렇게 아버지를 염려하던 가족들은
아버지를 잘 주무시게 살피시고는 밤 11시가 지나서야 댁으로 돌아갔다. 20분 정도 주무시고 잠이 깬 환자분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혼자만의 말씀을 하시며 이상한 증세를 보이신다. 처음엔 잠꼬대를 하시는가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아, 살려주세요. 하면서 알 수 없는 행동으로 손짓 발짓하며 아무도 없는데도 마치 허공에 어떤 상대가 보이는 듯 소리를 지르신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누가 자기를 자꾸만 괴롭히며 죽이려고 칼을 들고 온다며 도망가야 한다고 침대에서 무조건 내려오려고 발버둥을 치신다. 간호사를 부르고 담당 의사 선생님이 오시고 진정제를 놓고 안정을 취하게 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때서야 낮에 가족들의 행동이 이해되었다. 아들이 오고 부인이 와서 계속 팔과 다리를 만져주며 달래고 아버지, 진정하세요. 아무도 없어요. 한참 동안 안정시켜드린 후에 그때서야 마음이 조금 놓이시는지 조용해지신다. 어르신은 심각한 우울증 환자다. 다른 병원에서도 너무 심하게 밤마다 소리를 지르고 해서 다른 환자분들에게 너무 지장이 되어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오신 것이란다. 처음엔 병원에서도 위암 환자였다고 했는데 그에 더불어 우울증이 심각한 어르신이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1층 신경과 의사 선생님께 약을 처방받고 약을 드시지만 환자는 무엇보다 첫째로 잠시도 주무시지 못한다. 몇 날을 잠을 자지 않아도 눈빛은 초롱초롱하시다. 환자는 알고 보니 더 큰 마음의 병이 있었다. 우선 아들, 딸들이 40세가 넘었는데 결혼을 시키지 못한 것이 더 마음의 병이 되어 있다. 부모의 책임을 못했다는 상처가 크게 자리 잡고 있었고 또 일찍부터 부모 없이 자라면서 유난히 아끼던 여동생을 작년에 잃었다고 한다. 죽은 여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마음의 짐을 엄청 무겁게 지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아들의 나이도 43살이고 딸들도 40살, 39살이다. 지상에서 해야 할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제 희망 없이 죽어가야 한다는 절망감이 너무 큰 것이다. 예부터 모름지기 부모는 자기가 뿌린 씨앗은 거두어주고 가야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다고 했다. 부모가 되어보지 못한 자식들은 철없이 나이만 먹었지 어찌 저렇게 죽을 고통으로 마음의 상처가 가슴에 사무쳐 있는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릴 수가 있을 것인가. 불효하고도 당당하게 자식들은 말한다. 아버지, 요즘 다들 혼자 편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걱정하시지 말라고 한다. 자기들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세상 천지 이치를 꿰뚫고 있는 듯 말을 하고 있다. 어르신은 밤이 되면 특히 더 심한 불안 속에 안정을 찾지 못하고 아, 나는 아직 자식들을 결혼도 못 시켰다. 아직 아들 장가도 보내지 못했어. 하시며 그 좁은 침대 위에서 아래로 왔다 위로 갔다 하시며 정말 한잠도 못 주무신다. 진정제를 놓고 나면 완전히 잠은 들지 않고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소리로 나는 아들 장가 못 보냈다. 조상들을 무슨 면목으로 대하나. 아이고, 아이고. 하시며 작은 신음을 낸다.
다른 환자분들도 잠들지 못하게 몹시 거슬리게 한다. 혹시나 침대에서 떨어질까 지켜보고 있는 우리도 신경이 많이 쓰인다. 환자는 한잠도 안 주무시고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지새는 것이 며칠째 계속 이어진다. 수면제와 주사를 주어도 효능이 없다. 이제는 가족이 와서 음식을 먹이려고 애를 쓰지만 모든 음식을 거부한다. 가족들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애써 먹이려고 하시지 않는다. 사람은 음식물이 투입되지 않으면 생명의 연장이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게 한다. 아버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 사람과 가족들까지 힘들게 하시더니 이 땅에서의 많은 한을 남겨두고 아무 해결도 못하시고 발버둥과 욕만 쓰시다가 그렇게 서서히 세상을 등지고 이별을 고하셨다. 어르신, 어르신을 가슴 아프게 했던 철없는 자식들도 아마도 아버지에게 큰 죄의식을 가지고 늦게라도 자기들의 짝을 찾아 결혼해서 훗날 아버지 산소에 찾아가서 행복한 웃음 지으며 용서를 빌 날이 있을 것입니다. 편히 가세요. 부부의 사랑을 채울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영혼을 두고 불행한 것이라고 말한다.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지만 하고 후회하는 것이 천번 낫다고 한다. 부부 사랑의 자리는 만 우주의 꽃이라고 한다. 자기 아내라는 존재, 남편이라는 존재는 인간 역사 시대에 박물관에 전시한 모든 사람의 종합체입니다. 거기에 꽃으로 나타난 것이 아내이고 극과 극을 포괄하고도 남을 수 있는 것이 부부의 사랑이라고 한다. 조울 호자를 보면 남자 여자를 합해 놓았답니다. 남자와 여자가 싸우게 되면 화해할 길이 없어도 사이를 좋게 만드는 힘이 사랑이라는 괴물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는 하늘나라 왕궁의 보고라고 합니다. 먼저는 부부의 심정을 거쳐야 하고 자녀의 심정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부모의 심정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조물주의 양성적 형상이요. 여자는 조물주의 음성적 형상입니다. 부부는 천하를 한 보자기에 싼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진정한 이상적인 사랑의 심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남편은 하늘의 대신자, 아내도 하늘의 대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사대를 대표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남편, 형제를 대표하는 이 넷의 사랑을 중심 삼고 대표적으로 상속받아 나선 것이 부부입니다. 남녀 간의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이루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의 중요한 것, 그 보물은 여자에게 보관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중요한 그 보물도 남자에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보물들을 조물주가 서로 엇바꿔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함부로 대하거나 요사스럽게 바람을 피워 세계가 부패해가고 있고 행복해야 할 가정이 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가치관을 바르게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절개를 지키지 못해서 개인도 망해가고 있고 생식기를 자기 것인 양 주인 몰래 도적질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망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할 때는 몸,
마음의 모든 세포가 같이 작동하고 있고 이것이 천지간에 가장 고귀한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려 바람을 피우고 불륜한 거짓 사랑 관계로 타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진리를 알고 배우고 깨달아서 훌륭한 인생의 목적지를 찾아가려고 하는 가정과 사회, 세계가 되어간다면 불행이 아닌 평화의 세계가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질 것이리라. 결혼하지 못한 어르신의 아들, 딸들이여, 아무쪼록 영계로 가신 아버지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자식들이 되시길 빌겠습니다. 얼굴이 조금 부족하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보석 같은 마음을 지닌 상대를 찾아서 꼭 결혼을 할 수 있는 아들, 딸들이 되시길 응원해 봅니다. 얼굴 예쁜 폐암 환자. 아침부터 병원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꽃꽂이 봉사단이 와서 분주하다. 색색이 피어있는 꽃들을 보고 냄새가 너무 좋고 아름답다고 하시며 활짝 웃으시는 어르신들은 오늘따라 몹시도 표정이 밝다. 덩달아 우리 직원들도 기분 전환이 된 듯 몸과 마음이 한층 더 가벼운 느낌이다. 어르신들은 각자의 솜씨로 각양각색 어여쁜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모두가 각자의 솜씨를 뽐내며 작품들을 완성했다. 자기의 이름표를 자랑스럽게 달아서 침상 옆에다 두고 기뻐하고 웃고 있을 때는 모두가 시한부의 삶이라는 것을 잠시 완벽하게 망각하고 있다. 그냥 이대로 시간이 멈추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급하게 간이 침대 한 대에 작은 산소통을 달고 환자 한 분이 이송되어 오셨다. 우선 바쁘게 침상 정리를 하고 환자를 모셨다. 숨소리도 거칠고 옷이 다 젖도록 식은땀을 흘리며 눈동자까지 힘이 풀리고 몹시도 고통스러운 모습의 환자였다. 의사 선생님, 간호사, 보호사가 달려와 신속하게 재빨리 모르핀 주사와 링거병을 달고 산소 마스크 등을 채워주며 바쁘게 처리하는 시간은 겨우 20분 정도였지만 환자는 죽을 맛으로 지옥을 헤맸을 것 같은 공포 그 자체였을 것이다. 모두가 바빴다. 한 사람 환자가 진정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가 되어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해드리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폭풍 전야 같은 시간이 지나고 조용히 잠이 든 환자를 보고서야 다른 환자분들의 뒤늦은 저녁 식사 준비를 할 수 있었다. 53세의 아주머니는 참 곱고 예쁘기도 하였다. 약간 정신이 돌아오면 머리를 가다듬고 언제나 세련된 모자 쓰기를 좋아했다. 천상 여자다운 모습이다. 거울을 보고 얼굴을 가다듬기도 한다. 아직은 젊은 나이에 어쩌다가 저런 몹쓸 병을 몸에다 실었을까 싶게 안타깝다. 환자는 일찍부터 남편과 헤어지고 딸 하나 데리고 살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 피운 담배를 오래도록 끊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에 이르게 됐다는 환자는 뒤늦은 후회가 막급하다. 그러다가도 갑자기 통증이 시작되면 땀을 많이 흘리시며 등에는 불이 난다고 하면서 얼음 찜질을 해달라고 소리치며 고통을 호소한다. 안절부절 못하면서 몸부림칠 때는 얼굴색이 약간 잿빛을 띠며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 듯 볼에는 살이 금방 빠지고
야위어가는 모습을 하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 보고 있는 우리도 마음이 무겁고 너무나 힘이 든다. 가족으로는 딸이 하나 있는데 딸도 아기가 있어서 자주 오지 못하고 하루에 한 번씩 다녀가는데도 계속 딸을 찾으며 전화를 한다. 폐암 환자도 대개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증상들을 보이는 환자분들의 특징이 있는 것 같다. 암이 대개 인체 어느 곳에 발생되는가에 따라 고통이 따르는 증상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이다. 어떤 환자는 통증을 잘 느끼지 않는 대신 근육의 힘이 다 빠져버려서 앉지도 못하고 수저도 들 수 없어서 식사는 처음부터 먹여드려야 하고 이쪽 저쪽 고개도 돌리지 못하시는 분도 있다. 그러나 예쁜 아주머니는 마음대로 식사는 하시고 이야기도 잘 하시지만 한번 숨이 차오르고 통증이 시작되면 자기에게 가진 모든 돈과 반지 등을 주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신다. 이리저리 몸부림을 치면서 못 견뎌 한다. 그러다가 목을 잡고 여기를 칼로 찔러서 죽여달라고 호소한다. 모르핀 통증 주사도 시간 간격이 있지만 이 환자는 주사 투여하는 시간이 자꾸 단축되는 환자다. 인간은 죽음 자체도 무섭고 두려운데 왜 저렇게까지 심한 고통까지 동반하고 죽어가야 하는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다. 평소 내 몸 관리를 잘못했다는 벌을 받는 것인가? 내 인체에 집어넣지 말아야 할 독소들을 자기만의 기분, 생각으로 멋대로 관리해서 그런 것인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한다. 나이도 아깝고 미모도 아름다웠던 예쁜 아주머니는 잘못된 습관으로 길러진 담배를 끊지 못하고 오래도록 피워서 결국 자기 몸을 망가뜨리고 병마를 이기지 못해서 사랑하는 딸과 예쁜 손녀도 실컷 보고 사랑해주지 못하고 그렇게 그는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 오전 5시경에 세상과 하직하고 말았다. 남자들이 흔히 하는 소리 술 인심과 담배 인심만큼 후한 것이 없다고 했던가. 그래서 술과 담배를 공짜로라도 잘 얻어먹을 수 있다고들 한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에게 어떤 이로움을 주는 것일까? 굳이 이유를 댄다면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고 하는 온갖 변명은 수없이 많겠지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본다면 첫째, 인간의 고귀한 영성을 어둡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마약까지도 서슴없이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위험물이기도 하다. 인간을 타락시키는 삼체가 있다면 그것은 액체, 고체, 기체 중 액체는 술, 기체는 담배, 고체는 마약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우주의 근본과 자연이 주는 질서, 교훈을 만물에 새롭게 잘 배우고 익히면서 자연을 살리고 나도 살고 또 후대들에게도 참된 교육의 장을 열어갈 수 있는 본보기 삶을 위해 미래의 후손들에게 욕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싶다. 제대로의 어른의 모습으로 황골탈퇴할 수 있는 길 찾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행복한 미래는 보장되겠지. 문정의 작가님의 나가는 글. 여자 나이가 60이 지나면 옛날 같으면 상노인 취급을 받아야 함에도 나는 시대를 잘 갖추어 태어난 행운으로 지금까지 돈을 벌고 일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었다. 그러나 주어진 시대의 행운도 있지만 물질 만능주의로
오히려 아름다운 세상은 자꾸만 멀어져 가고 있는 실정을 느낄 때는 마음이 한층 더 무겁다. 인간 삶의 모순적인 작태를 볼 때는 꿈과 희망의 날에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느낀다. 나도 이제 죽음이란 단어를 눈앞에 두고 지나온 날의 삶을 되돌아보니 그리 아름답고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오지는 못한 부끄러움이 더 큰 것을 느낀다. 우리는 어떠한 가치 판단으로 절망스러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참다운 진리를 찾으려 노력하고 새로운 나를 찾아가려고 희망의 동아줄을 찾으려 안간힘을 다한다. 오늘도 방송으로 흘러나오는 매스컴 등에는 온통 세상이 갈 곳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청소년의 총기 사건으로 수십 명이 죽었다고 하고 세계 도처에서 들려오는 공포의 소리는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한다. 지진 참사와 큰 화재들, 살인 사건 등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고통을 보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낀다. 이 아름다운 세계의 평화가 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속절없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순간들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 서로가 성찰하고 숙고해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때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며 하루하루 조심스럽게 돌다리 두드리듯 발길을 떼어간다. 남은 인생이라도 좀 더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우리들의 심령을 깨우쳐줄 수 있는 참된 가치관이 나에게로 흘러들어와 맑디 맑은 생수가 되고 약수가 되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깨끗이 정비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하나의 진리의 동아줄이라도 찾아가야 한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옮겼습니다. 문정애. 네, 이렇게 호스피스 병동 이야기 낭독을 해드렸습니다.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곳, 호스피스 병동. 하지만 누구라도 한 번쯤은 궁금해야 할 이야기, 호스피스 병동 이야기. 이 작품을 책방에서 낭독할 수 있도록 수락해 주신 문정혜 작가님과 한빛 출판사 측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